오셨네. 아, 아싸. 안녕하십니까. 아싸, 아싸. 사장님 오셨습니까? 아유, 칙칙해, 칙칙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가 양인가님 777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양인가님 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설이가 누구였죠? 아까 그 이렇게 이뻤던 애 역해마라고 하는. 아. 야, 너네 다 잊었다. 홍준은 기억나는데 나머지 기억이 안 나. 애매한 거는 잘 기억나는데 누구였지? 해미고치 오. 자, 문재인 새끼는 나와. 아, 칙칙하다, 칙칙해. 뭐야? 유튜브 12. 아~ 양설이 난관부. 일로 와봐, 일로. 뭐야? 너 먼저 말해. 네. 그럼 제가 정리한 걸 얘기를 하면 될까요? 어. 저는 일단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회장님이 뭔가 다 풀으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마음속에 있던 거를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잘 말하려고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너무 읽듯이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보고 얘기해. 네! 일단은 댄스팀이 다미, 아띠, 아진, 빵운으로 댄스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들과 무대를 두 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멸망전도 못 이기고 선곡을 세 개 받아서 아이들의 태연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멤버들 중에서 두 곡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담이 아띠 복실 뿐입니다. 그래서 복사장님이 제로 언니를 화이트에 주는 대신 한 곡만 참여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곡을 참여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상 순위콘이 상대평가잖아요. 다른 팀이랑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팀에 비빌 수 있는 부분은 멤버들의 춤의 합 말고는 없다고 판단됐어요. 저희 멤버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춤을 잘 추는 게 아니니까 합으로 가자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댄스 스케줄 맞춘 단체 연습이 1시간 전에 변경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디렉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연습밖에 없는데 이 멤버로 연습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다른 팀보다 연습량이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디렉하는 입장에서 스케줄을 저희가 맞췄거든요. 사장님 스케줄에. 그래서 잡은 스케줄이었는데 그것까지 미뤄지고 연습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2시간 동안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하게 되면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안 돼 버리니까 저는 솔직히 무대를 만드는 디렉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무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저는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결국엔 연습을 못하니까 연습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알았어.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전 취소 안 해도 된다 해서 안 그래 그 입장 차이인데 너 네 얘기 그래 너 얘기 들어볼게. PPT 준비해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네 어색해 너네. 이거 자 언해핀 아닙니다. 갈게요. 이승민과 처음 뮤직에서 계약서 스토리 작성하고 싸고 있었습니다. 어, 에? 아, 씨. 이미 계약서 써. 아, 족같아. 왜? 씨발, 순위권 노래 정하는 것도 아, 이게 뭐야! 퀸다미의 찐텐. 자, 다음. 아니, 근데 사장님, 근데 저도 진짜로 사장님이신 것도 맞고 다 알겠는데. 왜 자꾸 저희한테만 탓하세요? 들박! 이것이 들박이 아닙니까? 자, 그러고 나서 그게 사장이면 그냥 다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따지면 전 연습 왜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갈게. 네? 그냥 안 할게. 화문이 담이 비우봇 만들기 돌입 키키우. 거기 안 먹어? 아니 안 할게. 못하겠어. 족같아서. 네 맞아요. 저렇게 말했습니다.
아 방송적으로 잘했어. 오늘 나한테 할 건데 그러면 너 집 갈라 그랬잖아. 네, 집 갈라 했어요. 집 가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 내일 방송적으로 내 데이트 싸울라 했어요. 왜요? 순이콘 연습보다 자기 개인 방송 켜서 자기 데이터를 쌓겠다. 응. 진짜 마지막 제가 제일 상처받은 부분이 잠시만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제일 상처받은 부분인데요. 큰손 오라버니 안 계신가요? 큰손 오빠니 없나요? 제발 대주주 돼가지고 저 트레이드권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왜요? 지금 우리 회사를 탈출해서 다른 회사로 가겠다. 이상입니다. 너무 잘 준비하는데? 간략하게. 야, 아니 네. 이렇게 내 봤을 때 네. 너 사장해 봐서 알잖아. 네. 근데 사장해 봐서 아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멘트를 저렇게 치는 거야? 어떤 멘트를? X같아서 못했겠다. 뭐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연습 방송을 300명 보고 있다가 1,400명까지 올렸거든요. 그리고 아, 시청자를 올리기 위함이었다? 네, 그리고 여기 가서 3,000명까지 갔는데 제가 거기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뭔가 해야 되겠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저도 그냥 했어요. 뭐를? 방송을. 어. 잘했네. 감사합니다. 뭐 끝이야? 뭔 박수를 치고 그래. 그리고 근데 사실 좀 약간 그 이제 어제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약간 그 스케줄상 이제 제가 한 시간 전에 취소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맞는데 약간 그거죠. 저는 약간 사장이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담임 입장에서는 그래도 단체 연습이 우선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로 약간 얘기가 나왔었다가 예, 그래 사실 그렇게 큰일은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비워보려고 이제. 아니 큰일이 맞지. 왜요? 찐텐으로 쌓아놓고 괜히 그거 뭐 욕먹을까봐 감추는 거 아니야? 니들이 약간 좀 어네피를 띄었잖아. 네. 오늘 박수를 치고 있어. 아니 야 한 시간 전 취소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장으로서 취소한다는 거는 그거는 근데 제가 약간 말이 그게 뭐였냐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 그날 뭐 게임 전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게임을 하다가 안 간 것도 아니고 뭐 약속을 갔다가 안 간 것도 아니고 이제 노래팀을 갔다 가려고 이제 아 내가 없어도 되겠거니 하고 이제 가려고 했던 거여서. 왜 없어도 이제 단체 연습에 너가 포함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이제 이게 여기서 또 도르마오가 되는 게 전날에 이제 다미가 개인 파트 연습 진도 나가면 안 나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럼 내가 없어도 애들 다른 곡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별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근데 일단 자기 파트를 다 되면은 하라는 것도 맞았어요. 근데 그 뒤로 안 돼가지고 연습을 잡았습니다. 연습을 잡았으면 연습을 와야 되는 게 말이 맞다고. 아니 난 다 외웠는데. 맞아? 네! 저 다 외웠는데요? 그 외웠나 안 외웠나로 그럼 니네 그 갈리면 되겠네. 오늘 해볼래? 해봅시다. 니네가 그니까 네, 이거는 좋아. 외웠으면은 유복실 무죄가 맞고 좋아. 못 외웠다고 니가 죄가 맞네. 닉네임 만약에 제가 외웠을 시 저는 이들에게 엄벌한 벌을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소원권 있잖아요, 회장님. 제가 그때 봉준 오빠 불러다가 저 소원권 맞잖아요. 그걸로 이 새끼들, 이 팀워크, 이 새끼들 우리 하나 될 수 있게 저희를 조금 도와주세요. 어, 알았어. 근데 만약에 못 외우면요? 그럼 엄벌에 받으시겠습니까? 어! 들어와!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엄벌을? 벌 받아도 회장님한테. 번지 뛰지 너무. 뭐, 나한테 자꾸 뭐 어떻게 받는데, 빠우니한테 받아. 와. 아, 나한테 어떻게 봤는데? 빵문이랑 까비게. 날다. 왜? 회장님 저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야 이 새끼야 너는 그러라고 있는 거야 임마. 야 날바가 너가 해. 제가 어떻게 생각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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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저는 큰일 납니다. 승비. 안 돼요 TP. 승비. 너 그러라고 있는 거야. 일단 그러면 해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상 단체 연습이 제가 부족했던 거잖아요. 뭔 소리야? 니네 둘이 하는 투엑스도 하나도 못 맞춰놓고서. 그러니까 그거를 사장님이 미리 말을 해줬으면 차라리 투엑스 연습으로 바꿨을 거예요. 근데 방금까지 방송했다는 애들의 눈빛이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했다며. 아, 근데 니네는 이게 문제야. 그래, 니네 방송이 아니네. 살짝 그래, 살짝 상했네. 아니, 진심이 있죠. 하지만 방송에서 더 과장을 했다 이거지. 뭐 진짜 저, 제가 뭐 제보할 거 있습니다. 뭐 방송하고 나서 그때 이렇게 하고 저희가 사옥으로 가고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얘네들끼리 모여 있더라고요. 안 가고. 근데 우리는 이제 미켓이랑 가는데 택시 기다리고 있었어. 택시 기다리면서 모여 있는데 그 방송이 없는데도 진짜 울고 있었어요. 저 봤습니다. 지금 울었어요. 이러면서 울었어요. 누가 그래서 어, 제가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새끼들아 존목 그만하고 해쳐! 이랬어요 제가. 그 정도로 심각해 보였어. 네. 그때 전 뭐하고 있었는지 압니까? 혼자서 애들이 와주지 않을까? 나 여기 잠두동 레스토랑인데 애들이 아 설마 아무도 안 올까? 아, 그거는 아무도 안 가. 부회장님 방송 중이어가지고 그치 그때 그 봤지? 네, 진짜 찐이었지? 네, 진짜 찐으로 울고 있었지? 네. 근데 그 애들이 달래주고 있어. 그 운 게 복실 사장님 때문이 아니에요. 뭐 그럼 왜 울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이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딱 네. 그냥 네. 대충 들어봐도 네. 딱 그거야. 군대에서 신임 하사가 왔어. 부사관으로. 근데 병장 상병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 살짝 그 어울리지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또 약간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신입 하사가 왔으니까 살짝 그래. 딱 비슷해. 그래, 막 뭐 대우는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친하지가 않고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네가 그 신입 소대장인 거야. 좋은 거예요? 너는 너대로 하고 있고 얘는 얘대로 하는데 짬바가 있는 거지. 짬바가 있고 애들도 짬바가 있어서 딱 뭐 하나 캥겼을 때 아씨 저거 치고 패줘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기싸움 하는 거잖아. 기싸움. 아니야? 기싸움 하는 거잖아. 이 기싸움이 아닌 뭔데? 뭐 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뭔가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시원하게 좀 얘기해 봐. 아니 근데 봐봐. 어디 사원이 사장 누나를 부라리면서 얘기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빨 안타까리 할까?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야. 아니에요. 나 싫어. 내가 질 거 알아. 난 싫어. 잘못 말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야 누가 힘으로 해 요즘 세상에. 그러면요? 그래 너도 그딴 말 하지 말고. 네. 아니 저는 솔직히 무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였어요 그냥. 무대 해야 되는데 무대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무대 못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스케줄에 사장님이 그렇게 한다 상관없는데 저는 이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저니까 그게 누구였어도 그치. 독실 사장님이 아닌 그 누구였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아 근데 이 새끼 빼는 거 좀 너무 많네. 이 새끼 번지 점프도 빼고 뭐 주먹 운다도 빼고. 아니 주먹 운다 얘랑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할게요. 저 두드려 맞는 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저 그냥 할게요. 팔다리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아니 그런 말을 하지 말게요. 아니 새끼 존나. 그게 아니라 말이라도 아 씨발 한번 뜨겠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맞을지언정 그러면 훈훈하게 뭔가 그 끝나든가 뭐 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빼버리면 괜히 폭력으로 너를 유도하는 거 같잖아. 아니 할게. 아 이제 또라이인가. 저 유단자라서 안 싸워요. 너 유단자니? 네. 아 맞아. 씨. 태권도 했어요. 병신아 태권도 했는데 복싱 씨발 쳐발리고 다녔어. 지랄하지 마. 야 너는 그 글러브를 발에다 차냐 씨발. 어? 글러브를 씨가 발에 놔차? 아니 개소리야. 근데 애초에 근데 너도 네. 기싸움 할 게 있으면은 네. 사실 너도 뭐 물러나면서 기싸움을 하면 안 돼. 아 뭐 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기싸움 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이해를 해줘. 아 시원하게 기싸움 하든가 뭔가. 니네 기싸움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뭐 하나는 뭐 물러서고 이러면은 기싸움 같지가 않아. 그냥 좀 유치하다 뭔가. 사장 대우 해줘라 뭐 이런 느낌이지. 난 그것보다 더 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진짜. 많이 가가지고 고리 그 뭔가 그래, 이머리가 그래. 있어 진짜 네. 찐으로 찐이야 얘네들. 아 얘는 얘대로 하는 거고 얘는 얘대로 하는 건데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니네 연습량으로 그거 하자. 네.
연습량으로. 제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잘 하시면은 제가 사드릴게요. 사장님한테 앞으로 더 열심히 사장님. 그래, 아니 나 비시즌에 무인도 가니까 너 나랑 같이 가. 우리 너무 재밌겠다. 어 좋다. 무인도 너무 재밌겠다. 좋아 좋아. 좋아. 완벽하게 하면 좋아 좋아. 와 진짜 벌칙이다. 계속. 야 어제 그 칼 간 거 아니야 혼자. 졸라 연습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복사장님이 틀리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복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그 때문에 단체 연습을 적게 한 건 사실이잖아요. 전체적인 합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체적으로 다 봐주세요. 잘해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거고 전체적인 거를 동성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단체 연습 한 번밖에 그러네. 못했어요. 네 단체 연습 저희가 딱 한 번밖에 못했거든요. 오늘하고 어? 일부러 막 한 번밖에 못했다고? 네. 네. 두 번 했어요. 두 번. 오늘까지 두 번 했어요. 오늘까지 두 번이지. 두 번째 연습 날 안 오셨어요. 총 네 번을 연습했는데. 내일이 최종 점검인데.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네. 아,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했으면 그럼 세 번 한 거네 원래는. 그렇지. 두 번 지금 한 거니까. 네. 그때 못 한 거 그 만약 했다 치면 세 번. 근데 그것도 담임 팀장님이 개인 연습 다 봐주시면서 하셔가지고 네. 그나마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아니야. 복실 사장님이 첫 연습을 못 오셨어요. 근데 사장이니까 오케이 했어요. 다음날 제가 개인적으로 1대1을 알려드렸어요. 제 시간을 1대1을 알려드렸어요. 다음날 연습을 하고 다음날 안 오게 돼요. 근데 저도 제 그거를 사장님을 배려를 안 해준 건 아니다. 아 근데 담임 입장에서는 역같긴 하겠네. 얘는 그 어쨌든 무대에 못 만들면 다 화살이 담임 책임으로 맞아. 돌아가니까. 아 그럼 사장은 뭐 하는 일이 없을까? 그건 그렇네. 사장 해봐서 알잖아. 너 사장을 해봤을 거 아니야. 뭔지 아니까 일단 그 아, 결과로 내 결과로. 네. 결과로 해. 결과로 해. 아니 말하면은 입 아파 이거는 지금. 사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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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팀은 사장님을 지지합니다. 살짝 근처 뭐... 링장 한번 알아볼까요? 어 가자! 냅둬 냅둬 가자 가자! 저 무인도 보내주십시오. 어 왜지? 왜 틀어요? 근사하다. 야 근데 복실 한번 보여줘. 아 어? 센터 여기에요. 증명해. 슈퍼레이디 들어주시면 와, 됩니다. 와 슈퍼레이디. 어 회장님 거기까지 가야 돼. 아, 형님 내가 뒤를 좀 뒤로 빠지고. 댄싱 제로. 레디 큐. 뭐가 이렇게 느려? 야, 노래 준비 누가 했어? 야 위에 할아버지가 만지냐? 네? 야 네. 파일이 확인이 안 된대잖아. 아 좋아. 화이팅! 조금만. 아까 그거 만 잡아줘. 할아버지. 자기 따윈 없어 날 맞는다면 세기 남자들을 보는 가시 억소리는 넌 그 사치 용의 조금 흔들듯 틈없이 ready to shoot 입술이 다 번졌다 그 어떤 놈보다 멋지게 누구보다 멋지게 웃어보이 지더거지게 또 가다 해 That's my name I'm never found my way yeah. Lady We came to take one.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어, 잘하는데? 야 제로야. 네? 아직 날 누나 깝좀 친다. 아 그러니까. 어, 야 누나 이 새끼도 춤으로 가도 괜찮네. 야 잘하는데? 멋있다. 야, 제로랑 진짜 아진이가 괜찮네. 어, 아, 야, 근데 진짜. 야, 복실아. 네? 내 할 말이 없어 보이는데, 너? 왜요? 뭐, 다미는 뭐. 얘가 밀었어요. 아니, 제자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떡해요? 얘가 밀고, 쟤도 저 밀었어요. 저는 땡겨줬어요. 아니, 내가 세 번째인데 두 번째 자꾸. 세 번째로 오시니까 아니, 밀었죠. 춤을 춰야 되는데 거기 서 있으면 제가 어떡해요. 그래도 사장님을 밀면 어떡해. 그래. 무대를 비켜서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거 아니. 알았어. 야, 그 사장 가오가 있으니까 사장 가오도 좀 어느 정도 채려줘야 돼. 네. 맞습니다. 사장님 너무 잘하신다. 사장님 요새 잘하셨다. 잘하네. 그러니까 완전 안 한 건 아니야. 네. 아, 저 복주리 씨.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 밑에 있는 애가 기분 역같게 하고 그러니까 헷갈렸던 거잖아. 응, 춤추면서. 나 미니까 춤추는데 나 다 외웠는데. 나도 그럴만 하겠다. 어, 아닌데 여기 안 왔어. 혼자 막 비던데 갑자기. 근데 진짜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복실 같은 애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만약 다미가 조금 막 인상 쓴다 그러면 오래 했던 애들 아무도 뭐라 못해. 맞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다미가 맞추는 대로만 해. 어? 진짜로. 어? 그나마 이제 사장이어서. 어느 정도 근데 완전 개판이었으면 나 뭐라 하려고 그랬는데 몇 한 두 군데 정도 틀렸잖아. 아니 솔직히 이거 막 30분이면 바로 잡겠구만. 잘하는데? 다미야? 그러니까 30분 동안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없어진 거니까. 아니 뭐 지금 시간 많잖아. 30분 끝나고 할 거지? 지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근데 어떻게 하면 되지? 어. 집에 안 가고 여기서 하면 되지? 생각보다 좋은데요? 생각보다 좋겠죠? 어. 근데 순위코는 상대평가입니다. 시간 많잖아요 아직. 오, 야 긍정적이야 우리 또 빡 인턴이. 이러니까 팀장님이 석에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얘네는 가리켜야 되고 안무는 잠깐만, 따야 되고. 멤버 잠깐만 다미, 아띠. 지금 이렇게 두 명이네. 그러니까 다미 팀장님이 그러니까 화이트 때 그러니까 옛날 화이트 때 또 떠오르긴 하겠네 또. 그쵸. 그리고 저번 시즌 엄청난 분들과 같이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다미가 항상 열받을 포인트가 있어. 멤버가 구리면은 애가 멘탈 나가서 아 하늘 만에 새 회사를 아 순익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마다 터졌어. 어. 멤버 좋으면 다미는 저 해피해요.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멤버 안 좋았을 때마다 맨날 터졌어. 어 아니 멤버 안 좋으면 터져 쟤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멤버 안 좋으면 안 터질 사람이 과연 있을까 디렉 중에. 근데 그것도 맞는 거 맞아. 그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여기서 레전드인 건 팀장이 아니에요 다미가. 어? 저희 팀장 저희 팀장 따로 있어요. 어? 누구야? 따로 있어요. 본인이요. 네? 어 나? 네. 내 팀장이네. 아니 팀장님 내 팀장님이에요. 이 새끼는 야 니네 뒤질래 진짜. 저희 방송 한 번도 안 했는데 맞아. 나 스니 게임즈야. 네? 나 스니 게임즈야. 네? 꺼져 이씨. 아니 뭐 부회장 뭐 그럴 수 있어. 그럼 개소리 나야. 또 안 봐줬다 안 봐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니네 어떻게 풀 건데? 아니 좀 약간 프로 근데 진짜 BJ들끼리 아니야 풀지 마. 아 그 계속 나 풀지 마. 계속 싸워 그냥. 너무 그것도 나쁘면서 뭐야? 니네 안 니네 알아서 풀릴 때까지 냅둬야 되고 불편한데. 맞아 연습 방송할 때 존나 불편해요. 저희도 저희 대기할 때도 불편해요. 저희도 진짜 불편. 근데 내가 내가 억지로 이렇게 막 그 화해 방송 몇 번 해봤어. 오케이 때렸는데도 해봤어. 네. 괜찮대 둘 다. 어. 근데 해봤는데도 그 평생 안 보던데. 아 뒤에서는 안 봐요. 방송에서 오케이 때리고.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 평생 고정팀. 근데 이거 약간 그거잖아. 신임 하사 뭐 신임 소대장 그 대하는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이지. 이거를 또 뭐라 한다고 또 그게 체계가 잡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아, 너네들이 그럼 이 팀을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제가 보기엔 다미 팀장님만 탈출하실 것 같은데. 그래 다미가 너 다음 턴에 진짜 나가고 싶어? 우리 팀? 저는 일단은 큰손 오빠기를 빨리 물어야겠습니다. 그래 이러면서 다미가 또 따로 뭐 해가지고 트레이드권 되면 그것도 스토리지. 그래 씨발 그럼 저는요.
이제 야, 그 이제 네가 싸우고 네가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때 네가 싸우고 있겠지. 어, 그래. 네가 물고 하면 되지. 어. 아, 됐어. 하여튼 갑자기 욕이 나왔네. 큰 일이 아니네. 큰 일이 아니고 니네끼리 알아서 풀어. 네, 알겠습니다. 한 나가든가 둘 뭐 둘 중 한 명이 나가든가. 나갈 일은 거. 없고 어. 그 다른 그 어. 하나 더 어. 이제 저희 이제 노래팀 혹시 한 번만 봐주실까요? 어, 노래팀 봐 노래팀 보자. 노래팀? 어. 감사합니다. 날바람? 날바, 네, 날바 경화 혹시 한 번만. 아, 날바람.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준비해봐. 게, 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뭐. 대기할 때 둘 다 아 우리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잠깐 갔다 온 거야. 이래놓고 메모장에다가 장문 써. 피리피리 만지라고. 그러니까 서로 안 싸우고. 아니 아니 그림이라니까. 아 무섭다 무서워. 야, 방금 없이 얘네랑 같이 보면 안 돼. 이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잡아주는 사람 중간에 없잖아? 네. 그러면은 갈라서는 느낌이야. 아 그래. 갈라 후루가 끝나. 중간에 있어 다행히. 킨다미파 유복실파로 이제 나누. 너네 싸울만해 내용이. 싸울만한 내용이야. 어. 근데 알아서 해 니네 둘이. 네. 어. 싸워. 아 그래도 이렇게 방송 만들어가지고 직접 이거 봐주시는 그러니까요. 거 우리밖에 없긴 해. 아니 아까 그 아, 다른 애들 방송 제목 보니까 회장님 저희도 좀 봐주세요. 그래. 야 니네도 싸워. 그래 싸워. 맞아 이렇게 어, 어찌 보고 보면 이런 게 이게 좀 약간 좋은 거지. 근데 저기 싸워도 못해. 저긴 방화범이 없잖아. 아 방화범. 아 우리는 방화범 있지. 그래도 아 그래도 두 회사 내일 봐야지. 내일은 두 회사 봐야지. 아 저희는 뭐 단독이니까. 엔터 그래, 아트 봐야지. 안 보면 안 돼. 네. 사장님. 아니 휘파람을 아니 그걸 어떻게 살리지? 그거? 여기 스토리가 있잖아. 스토리가 맞아. 있습니다. 사전 아, 어, 저희가 이제 사전 영상으로 준비. 근데 사전 영상 준비할 거예요. 잘 돼. 근데 말하는 게 굳이 뭐 연습 방송 다 말해. 아 연습 방송 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남자랑 여자랑 어릴 때 만났는데 어릴 때 이제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큰 상태고 여자는 아직 어린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둘이 듀엣을 준비를 아, 시켰습니다. 그렇게 도깨비 생각하시면 네, 도깨비. 약간 도깨비. 그런 느낌으로. 오, 스토리가 좋네. 어, 스토리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화가 좀 영혼인 거야? 그러면? 네. 아. 그대로 남아버린 소녀. 경화가 마탱이가 간 거 같네. 왜 저래? 아니 저 안 불러요. 왜 저래? 경화가 이상해졌습니다. 쉽지 않아. 왜, 왜, 왜. 경화야. 물론, 아이 이거. 오늘 아 회장님 단어고 치부한다니까 어느 피던데. 아까 뭐야? 자기는 헝거리라고 그러던데. 아. 치였는데 그러더라고. 아 땡겨 땡겨. 아, 제 목소리가 조금 커서 줄여야 되긴 하거든요. 제 거를 아, 조금 알았어, 더 알았어. 올려주시고 라이쌤 거를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많이 내려드립니다. 이거 어떻지 이거? 노란색. 기다려라. 한번 제대로 보여줘봐. 오늘 그 또 10시간 했다며. 10시간이요? 예. 그 긴장하지 마세요. 어? 텐션을 바짝 올렸다가 지금 또 하려니까. 걱정하지 마. 긴장해. 난나. 몰입해. 어. 몰입해. 파이팅! 아 1번인가? 1번입니다. 판두 버전 맞아? 네, 네. 네 맞습니다.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려? 네 메일로 보냈습니다. 아. 그대 떠난 여기 노을진 산마루턱엔 아직 목소리가 들어가네 말이야.
남아서 이렇게 내 말이 이게 그거를 사기를 쳐? 아니 그걸 아니, 내가 사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사기가 들어가 그 전에 걸로 그러면은 내가 다시 보내드려 아니 지금 립싱크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렇지 입만 뻥끗뻥끗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야 어쩐지 듣기 좋더라 아 이거를 아 이거를 브라이브가 아니고 메일을 한 번 더 어 잠깐만 차라리 그냥 입만 뻥끗했어요 소리 그만 듣었으면 잠깐만 이거 수니콘 때 그럴 거 아니죠? 될까요? 아닙니다! 저희도 그거 하시죠? 녹화하시죠? 그러니까 네. 녹화해! 아니 그럴 리가요 아 그렇게 했나요? 저도 부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마이크가 더 좋아진다 어, 내 귀가 이상하다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그러니까 귀가 이상해서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냥 좀 닥치고 하세요 네! 네. 저 감정 잡고 한번 확인 한번 루터게 이것도 나오는 거 아 이게 잘못 보냈네 그러니까 다시 보내 MR 다시 보내 지금 빨리 다시 MR을 보내 지금 MR. 보내고 그래비티 해보자 네? 그래비티 뭘 그래비티까지 해 야 근데 그래비티에다가 어떻게 춤을 2X 무대는 2X고 2X 거기다 어떻게 춤을 추는 거야 잘 춰요 반지 보여드릴까요? 저희는 다 준비돼 대관이랑 좀 구성을 많이 만들었어요 댄서분들을 써. 어 그럼 MR 보내는 동안 해봐. 와. 근데 지금 여기에 댄서분 네 분 계십니다. 네. 아 그래비티부터 해봐 그래비티. 그래비티 몇 명이야? 두 명이야. 두 명 해봐 그럼 그래비티 해봐. 그래비리. 얘들아 빨리 준비하자 빨리. 야 그래비리를 근데 어떻게 부르냐? 아니 그래비티는 근데 2X가 좀 빡셀 것 같아. 그래비티 졸라 어려운데? 네. 그래비티. 아니 얘 의상 나만 이상해 보이는 건가? 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옷 입는 스타일이라고 아 근데 회장님 아, 얘가 자꾸 아예가 오르래요 방송하는데 눈을 아, 이렇게 제 스타일이에요 눈이 커서 그래요 왜 커서는 거예요? 눈이 커서 그래요 눈이 잘 안 감아서 그래요 영국 초딩 아니 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옷이 막히진 아니고요 영국 초딩 같대요 봐 몇몇 있어 정신 쪽으로 내가 안 건드는 애들이 있어. 전 아니잖아요. 예. 저요? 저는 아니잖아요. 너도 포함이야. 전 정상 있는 수준인데. 좀. 있어 몇 명 내가 정신 쪽으로는 안 거 터치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준 거야. 네 보냈습니다. 네. 네. 근데 너 단발병 있냐? 네. 단발이 어려 보이잖아요. 개소리야. 너는 붙일 때가 제일 나은데. 진짜로? 내일 또 붙인다. 왜 설레는 거야? 빠쿰. 가자. 네. 일어나서. 나 온기 없는 어둠 속을 유연하듯 헤매어 손을 내밀어도 결국 돌아오는 공허함 반복된 상처의 곱게 또 맘을 잠그고 나 홀로 견디고 그 순간 마주친 너 따스한 틈 사이로 어루만진 포근한 속이 위태롭던 내게 넌 그래비리 방황하던 날 강렬하게 이끈 힘 지난 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늘 나의 곁을 지켰어. 길었던 시간들 지나 결국엔 너였어. 그대로 따라나 멀게만 느껴졌던 다정한 온기. 나 지금은 너로 인해 느낄 수 있어. 위태롭던 내게 넌 그래비리. 방황하던 날 강렬하게 이끈 힘. 외로운 시간들을 지나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 더 괴로워하던 날. 위태롭던 내게 넌 그래비리. 항상 같은 곳에서 내 곁에서 yeah, 정해준 온기. 날 지켜준 한 사람 단 한 사람 손을 만나 더 깨러 안아준 날. 끝없이 넌 날 이끈 그래비리. 하면 좋은지 이제 좀 알게 아나 보네. 제가 선고. 아, 누가 선고한 거야? 네, 제가 저번에 그 헬븐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선고. 아, 선고했다고? 원래 태연의 만약에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거 하자. 만약에? 근데 사장님이 선곡해 주셔가지고. 만약에는 좀 그렇지. 만약에를 어떻게 살려? 그래서 사장님 아니었으면 사실 저희 순이를. 아 근데 이게 미켓이랑 성량 차이가 왜 이렇게 나 다혜랑? 네? 네? 그 아, 미켓이가 원래 그 보이스가 커. 네. 아니 맞아요. 원래 커 너는. 세더라고요 성량이 엄청. 엄청 세. 센 애들이 있어. 아 미키시가 근데 아, 순위 그룹에서 가장 셀걸 얘가? 맞아요. 니 말고 어. 백은하가. 아니 아니야 그 아니 그니까 그 뭐지 그 성량 말고 그냥 평균. 아 성량. 어. 그 맞아, 밸런스가 맞아, 너가 맞아, 제일 맞아. 커. 맞아. 비타도 세다고 했었어. 어 엄청 맞아. 세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맞아. 이게 막 이만큼 커져. 맞아. 서운쇼 성량. 서운쇼에서 하다 보니까. 인절미! 인절미! 인절미야. 서운쇼 엄청 레전드. 마이크도 잘 붙이 마이크 더 붙여 알았지?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이거 이 정도 다듬으면 될 정도야 이거. 네. 그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갔는지 한번 들어봤대. 아니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좀 이게 그 알아서 할게요. 이게 자꾸 물어보면 아니, 정신 뺏기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또 뭐, 이 립싱크 될까 봐. 아 진짜. 오히려 좋아. 아 됐겠지. 아 네. 진짜.
그대 떠난 여기 노을진 사마루턱에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대는 휘파람이 불며 떠나가 버렸네. 싫어서 나도 울었네. 그대여,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대는 휘파람이 불며 떠나가 버렸네. 아니 왜 이렇게 발발거려? 그 노래 부르는데? 아,
아 떨릴 수 있는데 아 근데 이 마이크가 이상한 건가? 이 밸런스는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커 저거 1번 3, 4번으로 좀 봐. 노래가 왜 이렇게 길어? 아니 근데 아 노래 선곡은 진짜 잘했어. 그래서 내가 제가 진짜 선곡 비바람 마이크가 이상할 수도 있어. 아 실력 아 내가 마이크 바꿔보게. 비바람 정확했나요?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아 마지막에 뭔가 의미 그 물과 아니, 근데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양쪽으로 하면 따져야 되나? 아 근데 이렇게 이게 생각했다니까? 이게 이해를 이거 노래 들으면 레전드긴 해. 맞아 맞아. 끝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 막 아, 근데 이문세 선생님을 아니 다 야 마이크 떨구지 마. 3번 수리 중이래. 네 죄송합니다. 아 나도 떨군 적 있어가지고 4, 5번? 4, 5번으로 다시 다시 네. 아, 4번 5번 네 제가 4번 다시 제가 5번으로 이어플러 어디 있어? 아니 네? 그 아니 둘이 이어플러, 뭔가 네네네 네, 네. 우선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 뭐야 마이크를 한번 다시 해보자. 네 다시 해봅시다. 네 근데 그 화음할 때 네 제가 너무 큰가요? 아니 근데 화음 좋아. 근데 이거는 근데 연습 많이 해야 돼. 네. 연습 많이 해. 네 연습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듣기 좋아. 같은 팀이에요 저희 사장 부회장님. 어 듣기 좋다고 새끼 엄마. 새끼 엄마. 새끼 엄마. 새끼 엄마. 듣기 역 같은데 좋다고 말해줬잖아.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네. 네.
막판에 왜 이렇게 웃기는 거야? 일부러 나, 일부러 귀신으로 승천하는 건가? 막판이 왜 이렇게 아니, 웃겨? 왜 막판에? 왜 웃어? 왜 그래? 아니 그 막판에 웃겨 아까도 웃겼고 지금도 웃겼고 네가 문제야 이 새끼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 둘 다 문제야 아니 음이 자꾸 떨려요 맥, 맨 끝에 왜 그래? 아 그리고 맨 마지막만 안 맞아 집중을 끝까지 해서 해야지 왜 웃더라도 끝나고 웃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같이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던져버리면 아니 던지면 어, 진짜 죄송합니다 뮤직 뮤직 어? 아니 이게 마지막이 싸워 더 옆에 대를 볼에 깊어두리 네? 제가 화음이 이상하다고요? 아, 네. 이리로 와봐요. 아, 가까 한 발짝 와봐요. 제가 웃기다. 아니, 치워봐. 제가 귀신 때문에 마지막 그거. 아, 이거 알아. 날박 씨가 이상한 게 아니야. 보면 아니까 마지막 해봐요. 맨 마지막만 해봐. 오, 그러면 그녀대요. 해봐요. 해봐 봐. 장미요. 장미요 해봐요. 장미요. 그대여 나의 그대여 나의 점점 그 장미여 이게 뭐야? 아니 둘이 같이 같이 끝이야 이게? 네 이게 끝이야 아니 그 앞에부터 해야 돼 앞에부터 그대여 나의 여기부터 아, 아니 누가 이상한지 봐보게 아 그래요? 네. 그 어, 끝에만 거기부터.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끝에만 네 아니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여 나의 그대여 야 울었다 눈물 콧물 장미 장미여 합시다 장미여 키가 안 맞아서 틀렸어 아니야 키가 안 이거 맞지 않아요? 저 저는 저 뭐 때문인지 알 안 이거거든요. 네. 야 그 날박 선생님 방금 전에 부를 때 살짝 음이 높았어요. 예 그래서 웃었죠. 아 음이 높았어. 이게 무력파 막 이런 느낌. 아 그래요? 근데 틀려도 웃으면 안 돼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거죠. 어, 저는 음이 떨어지는 거 제가 그래 잘못했군요. 아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뭐 어디서 웃는 건데? 아니 연습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가지고. 뭐가? 네, 그 음이. 아 여기 봐 여기 여기 저기 네, 왜 봐 자꾸. 음이 안 맞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뭐 끝에 부분이 조금 이상하면. 끝에가 좀 이상하긴 해요. 끝에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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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마다 이 먹먹함이 좀 다른 게 뭐지? 막 이상하게 건드는 건가? 확실히 1번이랑 완전 다르더라. 중간에 바꿨을 때 확 느껴졌어. 어, 근데 확실히 마이크 바꾸니까 좋아졌어. 아 그래요? 처음에 불렀던 것보다 훨씬 좋아. 왜요? 몰라. 아 나도 이걸로 들으니까 좋은데? 와 아니 일단 곡을 선택을 선곡을 너무 잘했어. 네, 선곡을 너무 잘해서. 선생님. 좋은데? 어, 아 잘했어 진짜. 솔직히 이거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존나 잘하는 거지. 야, 기대가 돼요. 기대가. 어 그래? 나는 이것보다 카메라를 어떻게 양쪽을 잡아줘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한다니까 이걸 떼가지고. 아 판주처럼. 어, 판주처럼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좀 했다니까. 어 진짜 근데 각 잡아서 진짜 감정만 더 몰입시켜가지고 하면 개쩔 것 같아. 진짜. 이상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 기가 죽으셨어? 아니, 더 몰입하고 아니 저는 열이 받아가지고 왜 열이... 그렇게 왜 웃어요? 마지막까지 안 웃기로 했으면서 씨. 진짜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이상한 사람들 하나 웃기는 사람이 만들고 있어. 그러네 억울해. 나 처음부터 끝까지 존나 몰입해가지고 바짝 올려가지고 나는 막 감정이 못 빠져오는데 저도 감정이 여기 비웠잖아요. 갑자기 야야야 아니 막판에 비웠으니까 야 죄송해요. 제자가 여기 줄이 고리 깊다. 아 여기 줄이 고리 깊다. 야 PPT 준비해와. 네 PPT 준비해. 아니 그렇게 연습 열심히 잘해놓고서. 그러니까요. 아, 이걸로 안 돼 지금 양쪽으로 해야 돼. 막판에 비웃으니까. 아 그런가? 아 비웃으니까. 아, 너무 마음 쓰려나? 자 일단 다음. 오 이러면 다음 되겠구나. 아아 아, 이렇게. 오, 아 이렇게라도 일단 해보자. 와 좋다. 마, 막판 해봐 막판 해봐. 왜요? 막판 막판에 그거 해봐. 그대여 아, 나의. 아 우리 좀 빠져줘. 존나 어때 존나 어때. 상관 빠져줘. 어, 우린 좀 빠져주고 그대여 나의 형 앞으로 더 아니 아니 카메라가 아니 너는 있지? 가만히 있고 있어. 가만히 있고 여기 있다 이렇게 어. 지금 맞추는 중이거든요? 가만히 있어 아니 진짜 난 몰입하고 있는데 몰입해 영화야 몰입했어요 저도 아, 진짜 몰입했어요 아, 뭐 몰입하고 있었어요 아,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떽떽대 일로 와봐 너 아 죄송해요 이렇게, 이리 와봐 너 왜 이렇게 떽떽대 왜 이렇게 떽떽대 어? 아 아파요 아파요 아 알았어요
아니 진지한 노래에서 이렇게 계속 웃어버리면 막판에 몰입한 진지하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와 근데 얘 기본 패시브가 여기를 보고 있네. 그러니까 채팅창을. 어디를 봐야 돼? 저기 채팅이 아 우리를 봐야지. 가사 봐 가사. 또 웃어? 안 웃고 있습니다. 귀 뜯어버려 진짜. 아, 근데 진짜 몰입했습니다. 귀를 뜯는다. 몰입했어요. 아, 그렇게까지 진짜 몰입. 나 한번 해보자 그거 마지막에. 몰입하겠습니다. 엔딩만 해볼까요? 엔딩만? 응. 마지막만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 아니 맞아 틀어줄게 틀어줄게. 네네. 우선은 연습한 대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웃지 않아 주셨어. 네. 앞으로 좀만 더 해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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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해봐. 아니 나 밑에 좀 알았어. 아니 날방 날방 아니 저한테 몸을 끝까지 안 가져가잖아요. 아니 아니 목소리가 내가 음이 안 맞다고요. 이런 느낌이야. 아 당신이 당신 어. 네? 아니 목소리 왜 나한테 왜 아니 끝까지 가져가셔야죠. 왜 발작 좀 하지 말았으니까. 어, 네가 좀 귀때기 뜯길 수도 있지. 아, 네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알았어요. 아니 날방 씨가. 네네. 아니 갑자기 웃으셔가지고. 아니 에이 이 소리. 그러니까 몰입 잘하고 있는 애기 목소리지. 아 그 주전사 주전자 물소리. 이런 느낌이야. 아 웃겨요. 어. 거기는 조금 굵게 가겠습니다. 아니 좀 낮게 가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목소리가 맞나? 좀 더 좀 더 입장을 익히 좀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그 앞에도 좀 안 맞아.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아무리 그래도 웃으면 어떻게 우리 파트너인데 이렇게 웃으면은 진짜 진짜 몰입했습니다. 아, 진짜. 알아주십시오. 진짜 몰입했습니다. 도와주질 못할망정 웃어버리면 가세요. 꺼지세요. 네? 트윅스 볼까요, 회장님? 야, 뮤직이 진짜 개판이라 개판. 트윅스 볼까요? 귀 뜯어. 야, 뭐 뜯어. 아, 쟤 때문에? 웃겨요, 제가? 나중에 모니터 제발 한 번만, 리아들 한 번만. 얘 왜 자꾸 마이크 내고 말하는 거야? 아니, 가요, 가요, 가요. 제가 그렇게 아예 당신 잘못이라고. 애기 부자잖아. 우리 다 웃었어. 왜 다 웃었어? 저는 진짜 몰입해서 한 건데. 아니, 아니 몰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애기목 특유의 애기목 소리 응예 갑자기 갑자기 복만하는 느낌. 순산했다! 아니, 마지막 이 갑자기 왜 순산을 왜 복만이래! 아, 갑자기 그런 느낌이라서 아, 막 튀어나온 느낌. 아, 근데 안 맞아 안 맞아 그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 전에는 괜찮네. 그 전에. 아, 분만 그쪽은 조금 응애를 좀 어떻게 좀 바꾸겠지. 다시 보니까 알겠어. 아, 정화야 미안하다. 아, 네. 네. 아, 나 그 아픈 분만이. 트윅스랑 아, 가운데 화면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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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파이팅! 파이팅! 얍! 가자! 댄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네! 파이팅! 근데 카메라 이렇게 할까? 해주자 해주자. 라리큐
Can't just keep the small talk 바로 담당이었지 뭐 단점이라곤 없는 게 단점이라던 그 허세도 마냥 좋았어 하지만 내일 걔가 재미없어진 이유 내가 없어진 나의 메일들은 어쩌네 좀 이상해 왜 둘 사이에 너만 너만 보이는 걸까 나 까다롭고 힘든 아이라 그런 피곤한 생각만 한데 오늘 난 눈 문자 속에 새로 산 티셔츠 그릴 기쁨이야 이제야 난 알 것 같아 Gonna block your booty about 2x Ba-ba-ba-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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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block your booty about 2x Gonna block your booty got 2x 우와 잘 만들었어 아이고 창작한 거야 맞나? 앞뒤가 담이랑 좀 잘 맞네 그래 얘가 니네 둘이 이렇게 치니까 서로 약간 시너지가 나는 느낌 맞아요 좀 시너지 나는 둘인데? 아예 다 창작한 거야? 아 다 어? 아 나! 아니 다클 창작했냐고 아니요 아니요 댄서분들 안무 아, 그래? 같이 쓰면서 중간중간 창작을 섞었어요 아, 근데 그게 있습니다 제가 잘하네. 이 둘의 케미를 미리 알아보고 멤버를 안 뽑은 거예요 일부러 댄스팀 멤버 이렇게 하면 잘 어울리거든요 아니 창작이 네. 있어요 미리? 네 그러니까 서로 약간 시너지가 나네 앞뒤가 이렇게 얼 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이게 좀 약간 보이네 앞뒤랑 이렇게 담이도 이렇게 되네 맞아? 야 좋다 진짜 열심히 불렀어. 아니 그렇게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웃기다니까 아, 웃겨 웃겨. 날 저 애들 이번에 다 자라왔는데. 오 좋은데? 너무 좋다. 뮤직 뭐야? 뭐? 저 약간 색깔 있게 자라네. 아 근데 그래비티랑 아 근데 그래비티 아 더 안 들어도 돼. 네. 네, 네 진짜 저 곡이 그 휘파람이 기대가 됩니다. 기기예요, 기기. 아 진짜 그래 레전드를 쓸지 아니면 진짜 키기야. 휘파람으로 변할지. 아 키기야. 뭐 순산이라도 해야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산 장면을 해서. 키기야, 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잘. 저 새끼 존나 억울해가지고. 근데 너무 웃으시니까 웃으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게 끼고 아니. 들으면은 진짜 이해만도 바뀌거든요. 아니 목소리가 아, 확 튀기네. 그거 조금 잡아서 할게. 밸런스 거의 미케급이야. 오. 성량이 커 엄청. 네네네. 톡톡 쏘는데 배운 느낌, 안 배운 느낌. 그쵸. 저도 이제 살짝 그 있어. 연습하느라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잘하는데 좋은데? 좋네. 잘하네. 맞아 근데 좀 케미가 노인과 아이 그니까 딱 좋아 노인과 아이로 케미가 딱 아이 진짜 판주 느낌 나 그 느낌입니다 네. 그 딱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잘 잡았어 다행이다 그래도 노래도 잘하고 아 근데 딱 이게 딱 무대를 보고 아 이거 뭐 삭제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 없어 와 좋아요 아 삭제할 게 없는데 아 솔직히 이 정도면 좀 잘하는 아, 너무 거지.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신선해 와 맨날 순위곡 보면은 약간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협곡 보다가 너네 보니까 존나 갑자기 와. 눈이 떠진 느낌 또 내일 애들을 어떻게 대해야지 극찬인데? 극찬이야 근데 사실상 저희만 있어서 극찬을 받는 걸 아 그거?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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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또 애들 보면은 존나 못했네 다른 팀이 진짜 엄청 와닿는 무대는 딱 하나예요 휘파람 순산 휘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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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파람이랑 트윅스 그 다음은 트윅스 저희 개건분들이랑 같이 댄스팀이랑 그걸 어떻게 살릴까 궁금하다
일단 노래 너무 좋네. 좋네. 3층에 엔터 댄스 팀 점검 받고 싶다고 내일 하기로 했는데 엔터 아트. 아, 내일해 내일. 내일해. 야, 내일해. 오늘 우리의 특권이야. 오늘 우리 그 어떻게든 이거 그 다 그래. 끝나가는 곳에 이거 또 비빌라고. 그래 어제 내가 아 피나가 하고. 2층이야? 아 그럼 피나 때문에 해야지. 아 해야겠다. 아 그러네. 내일 오라면 안 돼 피나? 아 근데 점검 때 오는 어차피 오는데. 응. 진짜 점검 때. 아 내일까지 오기가 좀 그래서 그런 피나... 거지. 아트는 아무튼 야 근데 넌 알아 잠깐만 대기야 너 사연이 없냐? 너는 어때? 지금 댄스 해보니까 재밌어요. 애가 죽을라 그러는데 얼굴을? 아니에요. 재밌어? 아 재밌어요. 엄청 네, 좋아해요. 재밌어요. 댄싱대로 불면증이 없어졌대요. 건강에 밥도 잘 먹어요. 아 요즘에? 네 운동해서 그래, 확실히 땀 흘리고 안 흘리고 차이가 있다니까. 맞아. 운동을 해야 너는 어때? 저요? 저 할만한 것 같아요. 저 아니 저번에 엄청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그 단련이 됐나 봐요. 아, 근데 잘해요. 네. 진짜 잘해요. 저. 안무 습득력이 조금 빨라졌어요. 애가 생기가 있네. 뭔가 인력 사무소에서 하나 뭐 맡은 느낌이 어. 뭐 맡은 느낌이 원래 없다가 네, 뭐가 생겨서 좋아요, 사실. 원래 섭외만 하고 다니는데. 회장님 저희 그래비티는요? 그래비티 나쁘지 않아. 더 연습해야 아까... 되겠죠, 근데. 연습해야지. 부족한 부분. 아 처음 그 처음 후렴 부분이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네 나 좀 아까 뭔데 마이크가. 마이크가 다 똑같지? 저희 약간 고장 난 걸로 했어요. 고장 난 건지 뭔지 그걸로 했는데. 아니 고장 난 건 없고 다 이게 고장 난 건 없고 먹먹함이나 이게 뭐 각자 이제 개인 값이 다. 맞아. 아. 뭐 그런 게 좀 제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아 우리도 네. 음좀 틀렸어야 됐나 이거. 회장님 너무 사랑. 아니야 너무 잘했어. 아, 아니야 근데 리케씨가 노래 실력 계속 늘어. 어 맞아. 그래서 진짜 잘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욕먹고 노래 못하는 걸로 욕하는 거는 이제 너네는 그런 거 지났고. 그렇지. 다른 걸로 만들어야지. 휴직을 한다고. 아까 이 새끼 빡. 그러니까 진지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도 근데 니네 처음 니네 처음에 이랬어. 아. 니네도 경화처럼 네. 니네 서로 웃고 예? 와 니네 아니라고 니네 맞아. 옛날에 사람 니네 웃었다고요? 그래 니네 이런 걸로 아, 점검할 때 그래 니네 점검할 때 네. 웃고 그 저는 아닌데 저도 안 웃었어요. 니네 귀때기 다 뜯겨가면서 지금 다 참고 있는 거지 니네 다 웃고 그랬어. 전 좀 많이 웃어가지고. 그래. 아, 그래? 막 그거 가사 틀리고 웃기잖아. 웃으면 안 돼. 나는 안 그래 니네 이제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 안 그러죠. 일단 엔터? 아트라고 했던 거 같은데. 아트. 엔터. 엔터. 아니, 니네 춤을 너무 잘해서 사실 복씨가 나한테 카톡으로 뭐라 했냐면은 댄스 팀 애들 그 저번에 뭐지 그 밖에 나가서 했던 거 해달라고 그 성인식 성인식 저 애들 하고 싶다고 굴려주면 안 되냐 스토리 좀 써주면 안 돼 톡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얘가 막 니네 그렇게 막 관심 주라고 이렇게 했어. 근데 그럴만한 그게 없어. 아니 더 틀렸어 맞아. 진짜 왜 적당해. 아니 내가 밀면은 넘어지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돌고래 추파 때리지 마. 아, 보는 사람 정신 나가니까. 저희가 틀리는 거 리허설을 네 번이나 했는데. 아, 진짜? 아, 원래는 더 잘해? 아, 리허설 저때. 왜? 일부러 연기하는 거. 동생 잘하는 거 다 연기되는 거. 저는 근데 틀리는 리허설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한 거거든요. 아, 웃길 리허설 없었잖아요. 안 웃기로 하셨잖아요. 연습할 땐 안 틀렸잖아요. 저는 리허설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저희도 다 준비됐습니다. 순일도. 엄청 몰입한 건데. 진짜 죄송한데 복시 사장이랑 저랑은 계속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야 뭐 해야 돼? 그래. 무조건 해야 돼. 맞아. 가서 화해하면 방송 끝나니까 맞아. 가서 맞아. 존나 싸워야 돼. 그래. 계속 그래서 그래서 나 피부터. 갑자기 급하게 PPT 준비하고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핸드폰에 다 써져 있고 여기는 PPT 자료가 무슨 서로 다 같이 썼어요. 이거 뭐 넣어야 돼. 저희 사이 좋아요 여러분. 저희 연습 방송 좀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오늘 우리 빵 부회장이 너무 컨텐츠 좋아가지고 카피 복복해가지고 내일 사장즈 다마고치 한 명씩 데려오라고 했거든요. 오 진짜 사장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내일 또 재미있게 와 아, 사장끼리 모여 내일? 네 그러려고요. 물어봤어요. 역시 그리고 저희 아침 10시 연습이거든요. 네 맞아요. 아침 10시부터 연습합니다 여러분. 소뚜껑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소뚜껑이요? 아니 개건분들이
빨리 시간이 안 돼서 아침 10시에 2X 연습하니까 아니, 빈집 오히려 좋아. 소뚜껑? 소뚜 삼겹살? 가면 되지. 소고기도 진짜 아니에요? 그럼 대본이에요? 아? 소고기도 네? 대본이에요? 소고기 당신이 왜 저희 대본을 안 줘? 소고기 좀 사줘라. 아, 대본을 돈도 아니, 지가 정말? 제일 많으면서 소고기를 맨날 사달래. 대본을 아 그게 아니라 대본을 썼는데 노래팀한테는 안 줬어 대본을. 어, 나 나랑 이제 여기 애들한테만 나 그럼 오늘 연습 안 갈게 이렇게 이제 어 거기는 아 소고기 좀 사줘 쟤.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좀 잘하면 사준다고. 그래도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끼리만 이렇게 또 점검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예 진짜 예. 방송 잘 만들었어. 아니 근데 이 아, 근데 방송에 진짜 어. 그거는 빵운 부회장님이 맞아 빵운 없었으면은 그냥 저희 연습 방송에서 끝났을 텐데. 그쵸. 빵아범 때문에 여기 왔어. 아 나는 진짜 순이고를 며칠 안 보이길래 나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불 잘 지펴주더라고. 역시 나, 그 이간질은 나 이제 순이 게임즈야. 아 진짜요? 이번에 저희 멤버 영입했거든요. 사민이가 많이 시청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민이 예. 복 사장님한테 바로 말했어요. 빵 사장님 방송에서 다 말할게요.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래서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빵부회장님 밑에 조금씩 듣자 말자. 시카더니 우리가 상상했던 그대로 해주셨어. 나도 사실 할 게 생겨서 존나 좋았어. 나이스 할 거 생겼다 이러면서 존나 빡세. 우리 화목해지 않아요. 내일 이제 우리 내일 또 싸운다 우리. 라고 할 거. 아니 내일은 경화대 날방으로 싸운다. 2차전. 근데 진짜 근데 보라 진짜 원래 힘들어야. 근데 그거 번만이야. 어떻게 됐지? 그 뭐야? 아 아니다 아니다. 나? 아니야. 궁금하게. 아니야. 아니야. 근데요? 아니 근데 아무튼 스토리 잘 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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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회장님 자꾸 소고기 사달라 그래요. 진짜 양심도 없게. 내가 소를 싫어하는데 왜 순이걸로 소를 먹어? 그래. 난 소 싫어. 아, 맨날 소고기 아니, 맨날. 하이트만 먹고 저희는 못 먹었어요. 그래, 돼지 돼지. 아 근데 그걸 왜 자꾸 우리가 소고기 사줘야 아니, 되냐고. 간부가 소고기 사주는 사람이냐고. 누가 엄마. 보면은 몇십만 원 먹은 것 같은 회식비로 9만 1000원 나왔는데 자꾸 다섯 명에서 9만 다섯 명에서 고기로 9만 1000원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소고기 우리 게임 하자 했잖아. 근데 이게 왜 내가 왜 너네들하고 자꾸 밥을 안 먹냐면은 너네들이 하도 모여서 밥을 먹으니까 모여서 토론하고 밥 먹고 이 그림이 물려서 나까지는 최대한 안 먹으려고 여기가 제일 심해 여기 여기 뮤직 얘네 근데 이해는 돼. 왜냐면은 모여서 연습하고 땀 흘리고 그다음 그러니까 회의하고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밥 먹자 먹방까지가 그거니까 오늘 끝나고 밥 먹어야지 좋아요 회장님 이소다 그래, 네. 회장님. 네, 어, 니네 소고기 먹어 가서. 어? 네? 어, 내가 사줄게. 아니, 내가 안 사, 나 안 가고. 아니, 왜 가는 거야? 카드 줄게. 네. 야! 됐다. 예, 됐어. 내가 아니 회장님 안 가신다고 하니까 바로 뜯어 붙는 거 갈게. 저 고기 깊어가지고. 아 회장님, 아니, 그만 먹어. 아니 소고기까지 또 가면 또 할 말 없어. 아니 어떻게든 만들게. 회장님 저희 회장님 700일이에요 우리. 어? 우리 700일. 그 의미 부여하지 마. 700일 뭐 2주년 드림콘이나 나 그 가수 섭외하기 바빠. 4층에서 먹자. 어 그러면 시간 나면 들려주세요. 어 알았어 알았어. 진짜로?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어, 알았어. 근데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회장님 뭐 봐야지. 완료? 한번 봐야지. 네. 아, 있다고 하니까. 뭐 피나 있다고 하니까 봐야지. 네. 어. 오케이. 아, 그 아까 말했는데 피나 언니 팀은 아트고 봐달라는 사람은 엔터래요. 피나가 없대요. 피나 없다고? 피나 네. 그러니까 엔터가 그냥 엔터끼리 있는데 어. 피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 엔터가 받아. 피나 언니는 아트래. 내일 해도 되니까. 아 뭐야? 그러니까 같이 내일 해야 돼. 같이. 아 그러면 아 이 아,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내일 해도 되네. 어, 내일 야, 그거 가자, 같은 뭐, 내일 두 회사 부를 거니까. 미. 어. 밥을 같이 가시면 밥을 같이 한번 드시.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와 이게 너무 많아. 그뭐 좀 많아. 그래 너네 회식해. 아니 나는 그거 해야 된다니까 방송을. 그러니까 너네는 그럴 수 있거든. 네. 니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나도 그거 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자. 어, 소금이가 저거 가네. 회장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카드 매니저님께 받으면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잘 먹겠습니다. 회사해. 잘 먹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회장님 사야 돼. 고기 먹네. 어. 아, 피나 있대요. 어. 잘했어. 어. 왜 자꾸 웃으시죠? 왜? 저는 진짜 진지한데. 아, 경호랑 날박 시작했어. 너무 웃음을.
아니 엔터 내려오지 마. 내려오자. 내일 네. 보라. 내일 보자 그랬어. 내일 보라 하자. 잠깐만. 그러면은 저희 이제 뭐 스니 게임 이제 시작하나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오늘은 그 페니시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저래. 쳐다봐봐. 아니 얘만 웃어요. 저는 진지하게 몰입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뭐가 웃긴 거야? 얘기해봐. 뭐가 웃겨요 도대체? 귀로 꽂히는 그 음이 그 음이 섞이는 소리가 저 진짜 그 화음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웃긴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오히려 몰입을 안 하고 있었으면 안 웃겼을 텐데 엄청 슬프게 몰입을 하고 있다가 화음이 안 맞고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불협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딱 한 건데. 약간 아니 이따 봐봐 내가 이따 제가 이따 다시 보기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웃긴 봐봐, 건지 봐봐. 함께 봐요. 순산을 어떻게 했길래 경아 무죄. 내가 경아 들어도 무죄이긴 했어. 아 그래요? 아 그 회장님도 너무 웃으셔가지고 저도 아 내가 앞에 다시 볼 끊어볼게. 다 웃긴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 감사합니다. 혹시 회장님 잠깐만. 잠깐만 네. 전체가 웃었다. 그래도 안 웃겠습니다. 그래도 웃었어? 안 웃었어야 돼. 또 웃었어? 또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사장님 또는 아닙니다. 왜? 네. 막 처음 우선은 앉을까요? 예 네, 잠깐만요. 그대여 나의 죄송해요. 그대여 나의 진작에 잠깐만 7살짜리 그런 발성 같아. 아니 이게 아니 나 문제 좀 알았어. 아니 나 아니 목소리가 좀 너무 애스러워. 본인만 모르는 그게 있다니까. 아니 여기는 잠깐 남들이 웃기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아이가, 웃기지? 아 그냥 아이가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네. 아이가 잠깐 나왔어. 아이가 살짝 나왔어. 그 순수한 아니네. 처음 거? 처음 거? 그 순수한 순수한 그 감정이 아이로 돌아갔다. 약간 이런 거죠. 이렇게 아이로 돌아간 거. 초심 찾기. 그렇죠. 아 왜냐면은 이제 어렸을 때의 잠깐만요. 사랑이라서. 그게 아니고요. 다시 입만 하시죠. 아 얘 잘못 보냈네. 옛날 다시 보내. 다시 보내. 보내 지금.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대는 휘파람이 불며 떠나가 버렸네. 여기까지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복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네? 지금 표정 봐봐요.
10초 전이지? 네. 요 표정, 빵운이, 빵운이, 독실, 나 표정 다 봐봐요. 몰입 다 했어. 그쵸. 다 몰입하고 있는데 왜? 아, 가만 있어봐요. 아니, 왜 웃겠냐고. 아니 왜 이 다 통일해서 왜 웃겠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경화 실버님이 일부러 이렇게 막 아니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은 음으로 더블링 하는 게 이상해. 그치 원... 같은 음이 맞아. 근데 원곡이 그래요. 아 이상하면 바꿔야지 원곡. 잠깐만. 근데 이게 판규 버전? 아 이거 들으면 안 돼. 이건 딴송이에요. 판규 맨 끝에가 약간 그런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세잖아. 세게. 두텁고 뭐 세잖아 살짝. 조금 예. 그렇게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봐. 완전 다르지.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루아가 정확하네. 같은 음으로 들어오진 않잖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뭐 두껍게 이야 뭐 이런 그쵸, 이런 느낌 그쵸. 두텁게 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두껍게 들어갔고 진성으로 들어갔네요. 근데 왜 귀신 목소리 내세요? 그게 살짝 표현력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웃을 것까지는. 아 그러니까 뭔가 아 그러니까 나도 에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딥하게 얘기해야 네네네. 되는데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네. 냉정하게 둘이 안 맞아. 근데 이거보다 아까 마지막에 한 게 더 웃긴 것 같긴 합니다. 그 애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 빨리 벗겨야지 네. 최종 점검 때 사람들 다 웃어. 그러니까요. 그때 애기 이거 생각나가 이게 각이 너무 돼서 네. 이 부분에서 다 웃으면은 네. 실패한 거야. 왜냐면 순삼밖에 안 나와. 이러면. 그러니까요. 이거를 빨리 벗겨내야 돼. 네. 그 애기 안 나오게 좀. 화음 부분을 훨씬 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연습하겠습니다. 마지막이랑 마지막 중간도 그렇고. 우선 마지막을 네. 조금. 특히 마지막을. 네. 웃지 않아요. 아, 이 마이크 네. 색깔이 그냥 저거 아니, 연습 때는 그냥 한 배터리가 나가서 그러니까요. 우린 한 네. 번도 안 웃었는데. 배터리가 나간 게 아니야. 저거 이상한 지금 거지? 그 앞에 껍데기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네네네. 네 오케이 들어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들. 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한테 한가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그 저희가 피나 언니가 객원으로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연습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 보지는 않으시는데 혹시 이 한 그 조금만 시간 주시면은 만약 그 긴급 점검을 한 곡만 조금 해도 될까요? 혹시 피나 언니가 내일 못 오실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못 올 수도 있대? 그러니까 점검이니까 이제 점검이다 보니까 객원이어가지고 한 곡만 아 그래요? 내일이 피나 언니가 못 오실 수도 있어가지고 혹시 다른 거는 내일 보여드리는데 한 곡만 셧다운이랑 한 곡만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요? 일단 내일 알때 내일 뭐야 그거 하면 되지 아니 한 곡만 하면 되지 하나만 회장님 저도 그 드릴 말씀 있어가지고 왔는데요 저 애들만 데리고 예 아니 그 저희 그 이제 펭수가 그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내일 그 참석을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저희도 댄스 팀만 혹시 볼 수 있는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일 그래. 해야지 왜냐면은 이게 그 안 돼 그러면 오늘 내일 할 게 없어 내일 네. 최종 점검 예열로 네. 일단 니네 네. 조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돼 안 돼 얘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러니까 이게 순위 그룹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확실히 분산을 해야 돼. 양복 감사합니다 회장님. 중간 점검 만들라고요? 그러면 또 말 나와요. 이게 중간 점검 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이거고 후착스럽게 뭔가 하는 느낌이면은 괜찮고. 그래도 제가 이제 내일 해도 되는데 피나 언니가 내일 못 오실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곡만 다른 세 곡은 내일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애들한테 음원. 아 우선 내 거 아 음원. 아니 근데 말 그 한 끗 차이라서. 혹시.
집 그 셧다운 1-3절 해가지고 두 번째 거 틀어. 야 피나야. 네? 일로 와봐. 왜? 너 내일 바빠요? 네? 아니 뭐 그렇게 바쁜 몸이야? 아니요 아니요 저 왜요? 네가 내일 못 올 수도 있다고 뭐 점검을 지금 한다고. 아니 저는 그 점검 날짜를 원래 들었어서 그날을 오려고 했어요. 어제 그치? 내일 아니잖아요 점검 날짜. 내일. 31일. 아 31일. 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네. 그때 와요. 그때 와요. 그때는 와요. 근데 긴급 점검에 혹시 한 것만 제가 네. 부탁드린 거예요. 네. 혹시 못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 빠문이 피셜로 너 순익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뭐 피셜 있다. 아 걔 저랑 안 친해요. 저랑 걔 저 잘 몰라요. 그 새끼 그냥 방화범이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뭐 보험에 들어야 돼. 아니. 아 일단 앉아봐. 일단 너무 네. 그 냄새 사람 냄새 안 나니까. 아니 일단 야 너 틱톡 지금 몇 만이야? 아 틱톡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전이랑. 되게 지금 어떻게 사는데? 저요? 근황을 좀 들어보자. 저의 근황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근황을 좀 들어보자고. 너 게스트잖아. 네. 어떤 지금 어떤데 상황이? 저요 상황 어떠냐고요? 어. 그냥 그 특수전이라고 그 지하돌 하는 거 하는데 그거 이제 저 졸업했고 그... 졸업을 왜 이렇게 하고 다녀? 이러다 다 졸업하겠어. 순위그룹 졸업해, 지하돌 졸업해, 몇 개를 졸업해. 그래, 아니, 졸업 좀 그만해. 자꾸. 2년 사이에. 어. 왜 이렇게 졸업 느낌이야? 졸업을 좋아해. 졸업했어. 졸업팀.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열심히 한 번에 확 하고 졸업하고. 아, 한타 하고 바로 간단 말이죠. 아니, 졸업 좀 그만해, 진짜. 그래서 뭐, 또 뭐 예정 있는데? 아 근데 예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또 졸업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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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이번에 졸업 시작, 아니야. 시작. 졸업 안. 결혼이면 좋겠다. 결혼은 아니에요. 도동. 너무 아쉽게도. 결혼은 졸업하면 안 되죠. 결혼은요? 무슨 결혼이야. 아,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오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어리더가지고 아. 나이가 저보다 있으시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이 있어도 좋겠다 너는. 그치? 얘기할 때. 지금 대화할 때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반가워. 옛날에 호박 쪽 얘기할 때 기분 진짜 좋았는데. 진짜 이게 호박 쪽 얘기할 때 다르다니까. 사람이. 진짜 위로 있고 없고가 달라. 아 쉽지 않지 그래도. 어. 네 호박 있는 쪽 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미켓이 있었잖아. 끼언니까 끼언니 동갑. 그래요? 태연장. 태연장. 아 근데 그 노래가 달라서 대화를 많이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안 해가지고. 콘치도 있고. 아무튼 자꾸 뭘 하지 마. 할 거면 저 순위그룹이나 와서 이렇게 댄스해. 아니 지금 아니 너무 다 너무 멋있던데. 아니, 근데 저 얘 입장에서는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되잖아. 여기 이거 돼? 아 그건 전 당연히 알죠. 저 해봤는데. 아, 그치, 그치. 되는 거 당연히 알죠. 그치, 그럼요. 아니 아니 엑스를 하던가. 허거. 에? 아 진짜 안 어울려. 아 저는 안 어울려. 아니 누구 아. 엑스를 하던가 뭐 오던가 뭐 둘 중 하나 해. 아야 저는 아 제가 만약에 엑스를 마음에 든다면 전 순위 그룹 하죠. 오. 그 아니면은 와서 춤춰. 지금 춤추고 있잖아요. 저 개건으로 망령처럼 하고 있어. 아 그래도 거의 1년만이에요. 거의 1년만. 그쵵 1주년 오, 1년이니까 1주년 때 왔었으니까 맞네 1주년 때 주문 처음으로 네 처음이에요 같이 주문 그래 드림콘 때 너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 맞아 왜요? 시작은 2주년 기념으로 아 2주년 기념? 연말 기념으로 12월 1일 날 저 그런 걸로 오는 건 너무 좋아요 어머나 뭐야? 근데 대가리 많이 컸다 아니야 그러니까 금총파에 나가더니 자꾸 아니, 어디서 불러주면은 나가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불러 그러니까 스타는 불러주면 고마우니까 어 그래도 이럴 때 날 찾아주네 그래서 그렇게 좋다는 거지 제가 절대 대가리 저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 지금 제일 그거 없기 때문에 저 되게 약간 겸손한 마음으로 왔어요 겸손한 마음 공중파보다 그리고 공중파도 아니었어요. 공중파도 아니었어요. 정정해 주세요. 원래 네. 공중파가 될 수가 없고. 네네네 맞습니다. 에 계속 해봐야지. 아 왜냐면 레전드 무대가 많으니까 드림콘 때 그런 거 쳐주면은 워너비 막 이런거나 소유런이도 왔겠다. 저는 가까이 좋아해만 해주신다면 전 너무 감사합니다. 가까이 와보라고. 네. 아니 네가 봤을 때 누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가장 잘하고 있는 뭐? 어떤 걸요? 아이가 뭐 여러 춤 많이 늘었다. 춤 많이 늘었다. 가장 많이 는 멤버. 근데 춤으로 많이 는 거예요? 많이 는 사람? 어. 없나 보네. 아니 그러니까 네가 있을 때와 지금은 완전 와 얘 너무 많이 늘었다. 아 그래도 그러니까 갭이 갭 차이가 큰 사람. 아 근데 갭 차이로 하면은 미나 미나 같아요. 미나 많이 늘었어? 아 그러니까 속도도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 외우는 속도나 그런 것도. 오 그다음 미나.
기대했는데 그 자기 이름 안 나와서 서운해. 블랙 막둥이. 블랙 막둥이 나지. 아니 이 친구는 노래도 이제 막 그 저 그거 레전스 네벌 다이? 어. 그거 한 것도 봤거든요. 그냥 다 섭렵하고 다니던데. 이제는 사장님이 싫어서 못했다고. 아니야. 그 잘했어. 어, 맞아 그러니까 잘했어. 막 사장도 하고 뭔가 그런 걸로 다 발전한 건 누아인 것 같아. 누아. 여러 방면. 네, 여러 방면 다 하면 누아. 녹염이긴 해. 경통이는 뭐. 그러니까 별걸 다 하더라고요. 별걸 다. 그러니까 별걸 다. 그러니까 진짜 총체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얘는 그냥 귀여워요. 모르겠어요. 야, 얘 하나 줘. 경통이... 하나 줘. 하나 주고. 아, 하나 줘. 어. 아, 얘요? 머리숱이 많이 늘었다? 몰라, 눈지도 모르겠어. 꼰대력이 많이 늘었어요, 꼰대력이. 아, 맞아. 되게 어른인 척 하더라고요. 내가 아, 좀 약간. 아니, 어른인 척이 아니라, 응. 살짝 그 큐트한 것만 좀 빼면은 좋은 것 같은데. 아, 어른... 아니, 막 아까, 막 뭐냐. 하여튼 좀 애가 많이 꼰대스러워. 인사 안 하니? 누구한테? 야, 안 그래도. 아니, 근데 하고 있어요, 그거. 그냥 이렇게 그냥 있을 때. 채은이한테. 채은아, 너 인사 안 하니? 이러는데, 동민아가. 그냥 뭐 그런 거. 아니 근데 잘 겸둥이도 워낙 잘하니까 또 여전히 골드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담이랑 싸웠어? 담이랑 안 싸웠어요. 담이 얘기가 왜 언급이 안 돼? 어거덩. 별로. 담이요? 아 담이는 자 저번 원래 별로 안 친했다. 그러니까 어. 담이는 지 필요할 때 연락 딱 됐다가 필요한 그 순간이 끝나면은 안 일십해요. 그래서 어. 제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잠깐만 여기 담이 3층에 있었는데 인사했다 안 했다? 아 인사했지 인사했지 인사만 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 인사는 해요. 보면 인사는 봤으니까 인사는 아, 하는데 근데 복사장이랑 담이 중에서 이게 담이가 원래 좀 그런 아, 보면 인사는 하는데 네, 보면 담이가 남순했네. 아 근데 남순 오빠는 진짜 많이 발전했지. 남순 오빠는 컨텐츠 아 나 담이 오는 줄 알았어. 어 아오. 남순 오빠 이제 콘텐츠 끝나면 나와줘서 고마워 막 이런 연락을 막 해주더라고요. 그렇지. 어, 고맙다고는 오. 얘기하지. 고맙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해야지. 해야지. 아니 근데 엄청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안 하던 사람이 해주니까 감동이. 내가 감동이 진짜 딱 보고 약간 이렇게 돼. 잠깐만 원래는 안 했다? 아야 어, 원래 안 하지. 원래 안 했 아니 옛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지.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신 거예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텔레파시 텔레파시. 멋있다 역시. 그 돌력한 거 아니지? 오. 절대. 그다음 좀 또 늦은 사람 없어 여기 말고? 그리고 옛날 멤버 아직 많자 막 서율 언니도 있고. 아 근데 서율이는 원래부터 아. 워낙 좀 잘했으니까. 그치 걔는 재능충이야. 미쳤죠. 아니 그 노력도 친구는. 많이 한데, 그러니까 노력도 재능이야 근데. 맞아 맞아. 다 그러니까 다 총체적으로 원래 잘했으니까 뭐. 네가 봤을 때 좀 1왕은 누구야? 오! 댄스 1왕. 이건 김피나가 보는 댄스 1왕? 저한테 왜 그러세요? 원래는 서라 아니었나? 아 너가 봤을 때 서라 막 이거 누구 있을 거 아니야 순위 그룹에. 쇼츠 많이 봤대요. 저 서츠 많이 봐요. 그러니까 누구 그러니까 누구 좀 약간 1왕. 저 아, 슬로우 비타 님이요. 아, 아 비타는 아 인정하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쇼츠에서 제일 많이 봤어. 최고. 다 봤네. 비타 봤으면 다 본 거야. 그러니까. 댄스. 아 저는 아 댄스? 아 근데 오쭈도 있고 뭐 오쭈는 같이 했었. 오쭈 같이 했었죠. 뭐 설아, 더원. 뭐 니 취향의 1왕. 팽채은. 니 취향 1왕 한 명이랑 그냥 얘는 잘 친다. 아 솔직하게 말하면 펜트님 어. 미로틱 쳤다 그래서 어. 그건 궁금해서 한번 아, 봤어요. 아, 아, 아. 어. 근데 딱 그것만 봤어 미로틱만. 어때 어떤데? 별로였으니까 말을 못하죠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 그래, 뭐지? 그래가 이지랄 나온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솔직히 좀 기대했어. 왜냐면 쳤잖아요. 그, 근데 역시 동방신기 노래는 당신이 일자야.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 저는 그냥 저 이제 춤도 댄스도 많이 보는데 다 진짜 총 어. 총체적 난국이다? 아 빨리 얘기해! 저희 같이 쉬었다. 누구? 아 그래도 춤으로 아 춤 네네네 네. 저 테리츠 님이요? 아니 찐으로 아 찐으로 진짜? 아 노잼 노잼 아 진짜 찐으로 맞아? 저 설아 씨 설아? 어 설아 설아 니 취향의 1왕이 아니면 그냥 저 통합으로 제 취향 제 취향? 너 취향? 아, 취향 설아? 그러면 네 취향 아닌 걸로. 아 얘는 진짜 춤 잘 춘다.
취향 아닌 걸로? 어 취향 아닌 걸로 그냥 그거 있을 수 있잖아. 취향은 아니지만 잘 춘다. 실력적으로 그냥 실력적으로는 얘는. 얘가 이런 같다. 아 근데 제가 그건 느껴. 테리춘님은 그냥 딱 보자마자 그 댄서의 향기가 엄청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 뭔가 자기 스타일로 잘 추는 거 하면 전 테리춘님이라고 생각해요. 인정. 본인 스타일이 취향은 아니지만 왜 본인 스타일이 완전 확고한 진짜 그러니까 리치한 내 취향이 아니래. 아니, 이게 피나가 생각해도 내 취향은 아니고 아 춤 잘 춘다 이거. 앞에 말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어. 네, 근데 하필이면 취향 아닌 사람이랑 같이 팀을 하게 돼가지고 어쩐지 춤선이 안 맞더라고. 아, 어쩐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피나가 리추의 춤은 할 수가 없는 거지. 맞지. 영역이 다르죠. 영역이 달라서. 맞아요, 맞아요. 나도 리추 칠 때 와 멋있다 이 생각을 해. 아 진짜 멋있더라고. 진짜 멋있다 생각을 해. 약간 회장님이 딱 좋아하는 그 약간 리추 춤 스타일 같은데. 맞아. 뭔가? 그니까 느낌이 눈으로 확 바로 느껴져. 그래 이게 맞다니까. 직관적으로 내가 확 느껴져. 틀린 게 아니야. 아 보는 눈 워낙 좋으시니까. 그래. 맞습니다. 피나는 설아가 어 맞아 설아랑 쳤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긴 하다. 그래라. 아니 저 아 아니, 근데 저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 춤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 안 어울리더라. 그 춤 그거 지어가지고 구두 신고 춤 추시는 것도 보고. 아실 댄스. 이게 이런 느낌이다. 롤에서 약간 이게 좀 팀워크 5대 5인 큐에서 안 맞는 그런 느낌인가 애들한테는? 각자 잘하는데 안 맞는 느낌? 이런 걸로 왜 삐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아 얘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 약간 탑이네. 롤에서 탑이네. 혼자. 어 그죠. 탑십병자지. 혼자 이지러라고. 한 바볼까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링크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평가해놓고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빠 저 개관이잖아요. 그딴 게 어딨어. 오빠 저 개관이잖아요. 그래도 너 1왕이었잖아. 개관 대우. 아니 너 1왕이었어. 그래 일기 팀장이었는데. 팀장에다가 블랙 그거였는데. 몇 년 전이야? 1년 그래도 개월. 너가 있었기에 이렇게 순위 그룹이 이렇게 또 탄탄대로 간 거야. 초반에 중요했지. 그래 초반에 엄청 중요했지. Hey, Pigeon Move! 나 너무 무서워. Hey, Hey, Pigeon Move! 장난! 나 너무 무서워. 순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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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있다니까 진짜. 순매. 아령하대요. 해보아요. 할 수 있어. 후. 컸다. 어차피 받아들 정거. 다 해보아. 또 갑자기 받아가지고. 이거 우리 특별히 봐주시는 거니까 잠시만요. 엄마 오케이 입이 아직도 커. 야, 아직도 커. 웃을 때 어떻게 저? 신발을 맞췄어? 아니요. 그럴 리가.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어 나이키네 나도. 어쩌다 보니. 나이키. 어 슈즈 girl. 아 미나만 사이가 안 좋구나. 뭐야 미나야. 너 이거 안 신고 왔어? 그러게. 미나만. 야 뭐야. 우리 오늘 파워레인저 나이키 오냈잖아. 미나만 좀. 아 나 와요. 아까 시켰어. 실망이다. 아니 그래도 옷은 비슷해. 그렇구나. 이런 걸로 알 수가 있지. 미안해. 그럴 거면 근데 뒤에서 말고 앞에서 우리도 싸워줘. 살이 안 좋아. 머리채워도 그래, 잘해줘. 저 여태 싸워봐 해봐 버전. 아 이 멤버로는 싸울 수가 없어. 딱 보면 알아. 이 멤버로는 싸울 수가 없어. 잡아라. 잡아. 아니 뭐 하세요? 장난 아니야? 야 장난해? 좀 뒤로 가서 보자 우리. 니네 앞으로 가. 여기 너 앞으로 나와. 너가 간격하지. 왜 이렇게 가깝지? 야, 저 뒤로 갈 수 있어. 여기가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뒤로 가? 아, 좀 가까운 게 좋아. 가까이 있어야 춤도 더 꽉 차 보여. 네. 가.
it down. 있어서 다르긴 한데. 예. 야, 겸 다 앉아봐. 다 바닥에 앉으라고. 와, 근데. 아, 누가 돼? 종이컵에다 물 따라서 물. 겸둥이 앞으로, 미나 앞으로. 뭐야? 나 이거 봤던 장면인데 옛날에? 아니 다른 거 혼내는 게 아니라. 경동아, 미나한테 약간 이렇게 잡혀도 돼? 내가요? 댄스 네가 더 먼저 춘 거 아니야? 저 먼저 쳤죠. 아니 이게 미나가 원래 그런 건 있어. 태어나기를 얘가 좀 인체 구조상 얘가 좀 뭐지 파워 있게 태어났을 수 있어. 예. 근데 이제 미나랑 너랑 이렇게 동등하게 됐다는 거는 뭐 왜 이러는 거야? 그 정도였나요? 얘는 재능을 갖고 좀 더 태어났을 것 같아. 그거는 확실해. 얘 막 운동신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예. 근데 이게 잡히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치? 네. 아, 지금 당장 가서 연습해야겠다. 아니 거의 다 따라 잡혔어요 지금. 아니 차이가 안 나. 미나 요즘 잘하긴 해. 궁금하다 세상에. 미나 요즘 잘하긴 해요. 아, 요즘 제가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춤 연습을 좀 했었어야 했는데. 아니 너는 그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설아 옛날에 볼 때 댐핑이 약간 부족해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해줬으면 너도 근데 그 힘이 없어. 그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 테리츄랑 좀 많이 붙어 다녀. 쟤 엄청 힘 있잖아. 맞아. 네. 제가 거의 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고 있긴 한데. 아, 미나 많이. 아, 근데 그게 조금 힘이 더 들어가면 멋있을 것 같아. 더. 근데 그 힘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해야지. 아직은 야, 피나도 아직 정정한데. 야, 몇 살이지? 저 32살이야. 야, 32인데도 아직도 탑급인데 지금. 6살 차이 나. 정정. 지금 너 몇 살이야? 정정이야. 그러니까 아프다 좀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나 안 해요. 정정한데 왜 이렇게 아니 어르신도 야 피나도 아직 날라다니는데 나 죽을 것 같아 나도 거짓말 하지 마 언니는 안 죽어 아 근데 이게 파워가 많이 따라잡히는구나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달라붙는 옷을 또 입어가지고 아안통하 아니 근데 이게 재능 차이가 달라 힘이... 그걸 너를 뭐 억가하고 싶은 건 아니야 뭐 같은 뭐 같이 게임을 시작해도 누구는 더 올라가고 막 그런 건 재능 차이거든. 그쵸. 뭐 노력의 차이도 있고. 근데 확실히 너가 부족한 부분은 댐핑이 좀 차이가 댐핑? 있어. 오케이. 댐핑을 좀 길러. 네. 댐핑을 한번 길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뭉치니까 또 블랙핑크라는구나. 아, 최선이었어요. 선곡이. 뭐 있었는데? 막 에이핑크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아, 원래 아니면... 있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있지의 로꼬를 하려고 그랬는데 로꼬가 별로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신다고 잘 모르는 노래라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 감당을 그 리츄가 쇼다운이 이걸 근데 안무를 다 바꿔가지고 네, 저희가 인트로를 싹 1절이 그거라서 아예 다른 안무. 내가 니네 곡을 댄스곡을 하나를 더 내가 사줄 테니까 너네가 너네 느낌대로 해봐. 다미가 다미 픽으로 했거든? 네. 어? 그러면 너네 픽으로 하나만 해봐. 너가 같이 도와줘서. 나 그러니까 완전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색깔이. 네. 와, 대박. 그러니까 하나 구매를 할 테니까. 네. 오. 거등. 그러니까 너희 느낌으로 해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좋다. 이런 센 느낌. 아, 센 느낌으로. 블랙 느낌으로. 그러니까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 강한 비트, 쇠맛 나는 느낌. 확실히 뭔가 다를 것 같아. 아미가 곡 선택한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라서 내가 관여해라. 아, 저 그것까지 관여 못하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아. 많이 받고 괜찮아요, 괜찮아. 피나기래? 네.
미친 나이스. 내라고 했음. 땅땅땅. 내라고 했음. 또 다른 곡은 또 21 파이어거든요. 좋죠. 내일은. 오늘은 아니고 내일. 저는 파이어 하고 싶어요. 노래가 너무 신나. 파이어가 주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 파이어 노래 그 파워를. 근데 앨범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너네 아는 사람 있어? 제가 물어본 송 프로듀서 화타쌤 있어? 그럼 네가 물어봐서 한번 네. 너네 느낌으로 하나만 준비해봐. 네. 블랙핑 느낌으로. 완전 멋있겠다.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가서 바로 물어봐야지. 태연 언니. 산초님. 산초님. 산초님도 계시니까. 아이들 노래. 아이들. 화 막 이런 거. 큐브. 나 너무 여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근데 거기서 그 소연님인가? 네. 전소연님. 그분이 짱이야. 그분이 다 하는 것 같아, 진짜. 그 도입도 다 전소연님. 그분이 짱이야. 그 작곡을 직접 하셔가지고 맞아. 그래서 디렉도 직접 하고 맞아. 너무 잘. 근데 산초님도 진짜 잘 봐주시더라. 저 막 다 녹음 다 거기서 하는데. 근데 있으면은 팬분들한테 그 선물이니까 그거 할 테니까 아무튼 해. 나 말했다. 네. 던져놨으니까 산초님을 하든 뭘 하든 해. 네. 알겠습니다. 완전 멋있겠다. 떤다. 기대된다. 약간 제2의 순이 아이들. 순이핑크. 나는 같이 아니 근데 거 아니고 지금 거지? 노래가 순이핑크 느낌이었어. 순이핑크 맞아. 순이핑크 빠르게 움직여봐야겠다. 원래 처음엔 순이핑크였으니까.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순이핑크 때 있었어요? 아니 저 얘 널 퍼플 아니? 제 퍼플 N에서 퍼플이에요. 퍼플. N에서 P. 퍼플. 그러니까 핑크의 짠 느낌. N에서 퍼플. N에서 퍼플. 퍼플이라고 좀 약간 짜증이 나. N에서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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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퍼플은 좀. 네? 퍼플은 좀 버플 너도 버플 버플 아무튼 그거 준비해 알았지? 네! 준비하고 내일 모레니까 잘 내일 모레 해가지고 잘하면 되지. 내일 네. 모레는 와주실 수 있죠 피나. 아 그럼요 그럼요. 그날은 이미 미리 물어봤어요. 네. 점검 제가 이미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회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퍼플아 근데 그레이로 가지. 그래? 근데 그레이로 갈라 그랬거든. 날박이잖아. 자꾸 날박 생각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앤이스 그레이였다 그래서. 근데 그레이가 멋있는데. 근데 그레이가 앤이스... 퍼플보단 그레이가 낫잖아. 그럼 그레이로 바꿀게요. 우리 그레이로 하자. 날박 씨가 왜 생각나? 앤이스 그레이를 치면 날박이 나와요. 진짜? 옛날에 앤이스 그레이로 활동을 그레이로 하셔가지고. 아 진짜? 진짜. 뮤비. 그 뮤비. 아, 그것 때문에. 아니 근데 그레이가 훨씬 더 뭔가 포스 있게 느껴져서 그레이가 그리고 NSP보다 NSG가 뭔가 더 맞아. 퍼플 뭔가 NSG. 아, 그러면 오늘 딱 바꿔 그레이로. 네, 알겠습니다. 방제부터 바꿔야겠다. 뭐든 뭐든 상관없어. 네. 뭐든 상관없어. 그레이로 가. 그레이로 가. 땅땅땅. 퍼플로 부르기가 좀 이상해. 퍼플 이상해. 약간 그거 같아. 파워레인저. 그레이로 가. 그레이. 엔뮤는 네. 그래도 좋은데. 그레이로 맞아. 가. 그레이가. 아싸, 뭐든 그레이.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어. 오케이. 내일 그레이색 입고서 우리가 그 NS 그레이를 그 날박을 밀어내고 우리가 진짜 NS 그레이가 되면 돼. 네. 가능하죠. 썩 가능이죠. NS 그레이. 오케이. 퇴근해. 퇴근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머니. 고생했습니다. 아니 너 사장이지? 네. 너랑 피나 잠깐만. 오케이. 우리 올라가자. 레드도 안녕. 레드도 좋아하는데. 안녕. 무비. 파이팅. 파이올. 나도 해줘. 파이팅. 이분 이런 많이 낸 미나. 아니죠. 아니지. 뭐? 겸둥이를 딴 미나라고 해요. 겸위. 겸위민. 아 빨리 취소해줘. 취소해줘. 알았다. 민미껴. 민미껴. 가서 파이어해. 파이어해. 잊었다니 파이어 틀리면. 공밋겸이죠. 와 사실상. 어떡해. 근데 언니 오니까 확 그 일기 블랙 느낌 나긴 해. 나 나까지 꼈으면 그냥 진짜 아, 블랙이야. 그랬으면 더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야 틱톡이랑 이거 지금 우리 회사가 주춤하거든. 그래요? 아, 아니 주춤하는 건 엄청 잘 되지 않아요? 아니 더 잘 돼야 되는데. 쇼츠도 완전 잘, 잘 되고. 되다가 살짝 그 멈췄어. 지금 아 원래 댄스는 뭐 그런 게 없었어. 댄스 그 유튜브를 그 활성화 시킬 거고 자연스럽게 할 건데 틱톡. 네. 틱톡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찍어? 근데 틱톡은 지금 좀 많이 죽었어요. 영상이. 왜냐면 그래? 지금 라이브가 너무 잘 돼서 틱톡이 요즘에 그 영상을 많이 안 띄워주고요. 라이브를 훨씬 많이 띄워줘요. 지금 라이브가 맞아 열렸지. 네. 그래서 라이브 틱톡 많이 해? 광고도 훨씬 줄었고 오히려 생방이 엄청 잘 돼요. 아 그래? 진짜? 네.
아, 틱톡 계속 라이브 또 그래. 네, 자꾸 뜨는 거야. 지금 틱톡 자체가 야. 그냥 이런 만들어진 아, 영상보다 라이브를 거의 다 밀어주고 있고 틱톡 코리아도 다 라이브 쪽으로 부서가 옮겨졌어요. 아, 라이브 생겨서 이게 틱톡 회사도 뭐 넘상가 보다 수익이. 네. 아, 수익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잘 버시는 분은 달에 억씩 벌어요. 진짜 잘 버는. 근데 그게 수수료 50% 뗀 금액. 수수료가 50% 다 돼요? 네. 대신 수수료가 엄청 센데 떼고 억을 벌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해외 사람들이 좀 후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야, 평균 시청자가 보자. 꽤 많네? 어? 그러네?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맨 위가? 아니 전 세계네. 네, 전 세계로 보니까. 그래서 보통 틱톡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막 아침에도 계속 하고 새벽에도 계속.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잡으려고. 외국 사람들 후원을 잡기 위해서. 노를 많이 하네.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된다니까. 트위치가 잘 됐던 이유가 전 세계적이었고. 그치. 여기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야. 근데 한국만 있으니까. 어. 뭐 해외 지사 얘기 나오는데 아직 먼 얘기니까. 아, 어떻게 동출. 근데 틱톡은 생방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리를 10초 이상 비워도 안 되고. 네? 근데 그래서 숲을 따라갈 수 없는 시스템들이 훨씬 좋긴 한데. 그것도 맞아요, 진짜. 그럼 담배 뭐 필요 같다고 하는데. 어,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뭐 형상을 움직이는 형상을 뭐 캐릭터를 띄워놓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요. 네? 아, 그러니까 순위 그룹 틱톡, 그러니까 틱톡 뭐 틱톡이든 유튜브든 다 신고 때려야 돼. 매니저들 그 뭐야 그 사칭 그 유튜브나 짝? 틱톡 어. 다 그 고용하는 사람들. 옛날에 페이스북이 진짜 많았는데. 아 맞지, 진짜 많았지. 나 페이스북에서 회장님 진짜 많이 봤어. 아 진짜 나 아프리카 그때 몰랐어. 페북에서 안주 1등이었어 내가. 안주 1등이었어? 어. 그 댓글 보면 다 안 찍고 있어? 아유 뭐야. 내가 영상 그때 나 유튜브 엄청 잘 나와가지고 페북에서 그러니까. 소스를 쓰기에서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맞아 많이 봤지. 맞아. 유튜브로 안 보고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봤어. 맨날 뜨니까. 와 그거 다 잡아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가 그립기도 해. 유튜브 잘 됐을 때? 어 지금은 뭐 없지. 왜 근데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순위그룹이랑. 아니 나 하나로서는 그게. 아. 야 근데 이 보라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대신 여기랑 아예 다른 게 보통 다 틱톡 혼자 방송하는 사람 다 핸드폰으로 세로로 필터 빡세게 넣고 아~ 다 그런 방송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버는 거고. 그리고 매칭을 많이 해요. 다른 방이랑 매칭해서 누가 후원 이기나 화상통화처럼 하는 그 방송 말하는 거지? 네, 누가 후원 이기나 이런 방송을 많이 해서 여기랑 아예 달라. 그냥 달라요. 그거네. 겜방 아예 그냥 그거네. 그렇죠. 그 뭐라 그래. 얘가 옛날 중국. 어, 약간 그럼 왜냐면 이게 중국에서 어쨌든 시스템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맞아요. 거의 1대1 엑셀 느낌이야. 야, 그냥 전 세계적으로 하네. 네. 근데 요즘에 진짜 라이브를 엄청 많이 밀어줘서. 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이네. 그리고 약간 필터가 되니까. 그쵸. 그냥 화장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화장 안 하고 필터만 씌워도 예뻐 보이는 거야. 그니까. 그래서 다 비슷해 보여요, 얼굴이. 그니까. 다 여기다, 그니까 하관이 다 짧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 이미 해놨기 때문에. 아, 규모가 크니까. 감성이 달라서. 그래, 나도 이게 필터 씌우면 2년 젊어지거든. 아니, 한 15년. 지금도 젊어 보여요. 아, 3년, 지금도. 5년은 젊어지지. 아, 요즘 틱톡도 라이브를 그래서. 어, 완전 라이브. 지금 유튜브도 라이브. 언니는 왜 틱톡 라이브 해볼 생각 안 했어? 맞아, 왜 너는 안 하냐? 아니 켜봤는데 일단 영어로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답답스러워가지고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영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와 못 하겠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근데 영어하면서 또 한국어 말을 동시에 하기에는 또 그래서 이게 다국적으로 이게 뭉치기가 어려워. 그러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 올라오고 한국어 올라오고 근데 거기서 미국말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이게 라이브로 하나 얘기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라이브가 힘든 거긴 해. 그게. 맞아. 약간 그 아이돌분들 약간 팬 그거 이렇게 하잖아. 버블 그건가? 아, 그거네. 막 그 외국어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인스타 라이브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 뭐야 그 내가 줄기아한테 그거 뭐 번역기 그거 했었는데 그것도 어, 그러네? 생방 혼자 있는 거는 되는데 이제 그 다수로 있는 건 안 되더라. 그리고 약간 막 좀 소통하거나 컨텐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매칭해서 그냥 저 도와주세요 저 주세요 이런 사실 그런 류의 방송이 너무 많아서 숲에 있어야겠다. 그래도 그러니까 숲이 1등이라고 해. 1등이라고 해.
이런 시스템으로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따라 모바일을 못 따라가. 맞지. 특히 모바일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치. 막 우리 뭐 이상한 것도 생기고 막 시그니처 음원도 나오고 우리는 그런 맞아. 그런 거 자체가. 너네 해봤어? 틱톡에서? 딱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 몇 명 못해? 저요? 처음 켠데 400명 좀 넘게. 오. 아예 그러니까 예고를 안 하고 그냥 켰는데. 아 좀 예고하고 키지 인원수도 많은데. 아니 왜냐면은 그냥 저는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내가 그냥 예고도 안 하고 한 번 딱 켰을 때 몇 명 돌까. 어깨가 올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궁금하다.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 저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다고요. 제가 안 올랐으면은. 저 자신이. 너 궁금해가지고 공주파 나간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자꾸 궁금한 거가 많어. 그게 아 근데 그건 궁금하긴 했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아니, 공중파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라이브 춤추면서 라이브를 이런 무대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내가 나 자신을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여기서도 내가 이 정도는 된다 이런 느낌 절대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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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좀 제발. 너 N이야? 저 S요. S? 응. 아, 그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알아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자꾸 그런 거 뭐 제발 알아봐. 제발 제발 X 알았어. 제발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아까 아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틱톡 해봤고 봤어요. 틱톡 해봤고 인스타 너 하냐? 인스타 해요. 몇 얼마인데? 인스타 16만? 16만? 와 네. 높다. 아야 근데 인스타 라이브는 그거 없잖아. 예 네, 없어요. 그거 없잖아. 인스타 라이브 그냥 후원이 없어. 그럼 왜 해요? 인스타 라이브 안 해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는 연예인들이 하잖아. 약간 팬 서비스 느낌이고. 그치? 그치? 왜냐면 연예인 다른 거 버는 게 만약에 아니지. 연예인이 숲에서 키잖아. 근데 후원을 받잖아? 그럼 그게 내 원치 않아도 욕을 해. 좀 약간 그런 이미지가 만약에 있거든. 누가 만 개 탁 써버려. 근데 연예인이 원치 않았더라도 외부에서는 쟤 돈 벌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게 그래서 숲에서 이게 그 안 하는 거고 후원대가 없는 후원 제도가 없는 데서 키는 거야. 아 대신 인스타는 이제 릴스로 돈이 됩니다. 릴스랑 구독 많이 되나요? 릴스랑 구독 시스템이 있는데 아, 조회수가 잘 나오면은 그래도 몇백은 벌죠.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요즘 진짜 그러니까 잘 나온다는 가정. 세상이 달라졌어. 네. 아 근데 그래서 그러구나. 와 연예인분들 유튜브 라이브 켰을 때 갑자기 5천 원 후원됐으면 되는데. 왜 주시는 거지? 아. 저 5천원 온 거예요? 막 이런 영상도 되게 많이 봤는데 맞죠, 그래서 맞죠, 그런 맞죠. 거구나. 인스타가 없구나. 하긴 아이돌분들 인스타 켜가지고 만약에 후원 받으실 수 있으면 진짜 아 그러면 돈 엄청 버는데 엄청 또 그래도 이미지가 나가지. 이미지가 나가지. 원래 버는 게 어쩔 수 없어. 연예인들은 신비로운 그게 어느 정도 좀 이게 존중이 그치, 돼야 되니까. 릴스도 돈이 된다. 릴스 아 다 되지. 그러니까 바뀌었어. 그 이제 실험적으로 점점 하다가 지금 다 이제 웬만하면 릴스가 이제 수익이 되도록 바뀌긴 근데 했어. 다시 또 이게 중간으로 이제 딱 협의점 찾는다. 이게 뭐 원래 하이라이트가 원래 10분 넘어가면 아 진짜 너무 보기 힘들다. 막 그러다 5분대로 갔다가 이제는 그냥 뭐 10분 20분 올려도 이제는 당연하게 봐. 이제는 그치. 이제 당연하게 보고 뭐 이렇게 재밌는 건 보게 돼 있기 때문에 협의점 찾아. 그럼 유튜브는 지금 얼마 되는데? 유튜브 나 몇만이지? 모르겠어요. 20만인가 30만인가 와,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셀럽이긴 하다. 어깨 오를만 하다. 아니야 진짜 어깨 저 어깨 내려요. 저 어깨 진짜 개 내려갔어요 진짜 어깨. 실험해볼만 한데요? 안돼 셀럽이긴 해 피나가. 아니 어깨 이만해요. 피나 진짜. 피나 셀럽인데 피나는 이제 그 순위그룹 이제 뭐야 나가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사는지가 이제 좀 궁금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잘하고 있으니까 워낙 난 인스타랑 다 아, 보니까 방송도 다 즐겨찾기 안 뺐고 33만이에요 유튜브? 아니 근데 솔직히 여기서 저는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솔직히 저기서 15만 정도는 남순 오빠 때문에 찍은 거예요. 와 왜냐면 제가 한 7만인가? 그때쯤에 남순 오빠랑 합동 방송을 하고 제가 10만 찍으면 거의 노예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 옛날에 진짜 남순 오빠 덕분에 10만이 근데 나를 버려? 근데 노예가 안 됐네? 버리고 갔잖아. 그 19년도예요 근데 19년도에 많이 아무튼 근데, 아, 많이 지났어도 근데 맨 처음 그때 시절이 없었으면은 이런 시절이 안 왔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고 그랬는데 맞아. 아쉽긴 하다. 아니 그러고 나서 죄송한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 합동방송 부르셔가지고 저 갔는데 3시간 대기하다가 5분 방송 얼굴 비추고 저 빠이했어요. 노예면 그래야지 그때 뭐. 그래서 노예 한번 한 거야. 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그때 난 노예를 했어 이미. 그래서 사람한테 잘하고 살아야 되는 게 하나 못하면은 무조건 담겨.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있는 거 나고 4-5년 전 기억이. 나 이런 생각인데 이런 얘기 하나 들으면 아 얘한테도 이게 하나의 그 상처인데 나는 얼마만큼의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살았을까 이 생각이 든다니까. 지금 안 그러시잖아요. 아 지금은 진짜 너무 너무. 아 멋있어. 지금 안 그래도 상처로 남는 건 어쩔 수 없어. 치유가 안 돼. 상처는 아니에요. 상처. 치유가 안 돼. 치유가 안 돼. 아 그러니까 상처가 아니었을지언정 지금 5년 아니, 전 그냥, 일이 아직도 담아둔 그러니까 거 보면 기억이 나는 거지 기억이 상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 여러분. 담아둔 건 아니고 그냥 기억이 났다. 그렇죠. 기억력이 있는 거지 상처는 아니에요. 그런 그래, 아니 뭐 다 서로 윤민한 거지. 아 그쵸 그쵸. 10만 찍고 어 그래도 방송 어 5분 그래서 지금 수업에 지금 수업에서 하고 있어? 아 네 하고 있어요. 계속? 네. 라이브는 왜 안 버려? 어 그냥 저 왜 아 그렇게 계속 가져가는 이유가 뭐야? 그냥 제가 원래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어. 뭔가 다른 게 잘 되더라도 방송은 웬만해서는 그냥 뭐 조금 키더라도 계속 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거 약속 플러스 그냥 말하는 게 재밌어요. 아. 소통하는 그 그게 필요한 건가? 네 소통하는 참고. 것도 필요하고 아 시작이 네. 방송이라서 그런가? 네 지금. 저 뭔가 제가 시작을 여기서 해서 이 시작을 뭔가 버리고 싶지 않은 느낌? 지금 몇 년 차지? 저 이제 9년 넘었어요. 9년. 내년에 10년 돼요. 9년 아, 차에다가 아 수업에서? 예, 수업에서. 예. 저 15년도부터 해가지고 어, 15년 2월달부터 와 진짜 치어리 치어리도도 하고 있고 예. 몸이 너무 많네. 몸이 하나가 부족하게 아니 결혼은? 그것은 결혼 당신... 자꾸 왜 근데 난 이 오빠가 나한테 결혼 이야기 하는 게 우스워 뭐지? 오빠 준비 다 돼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야. 뭐야? 아니 나는 돼 있는 줄 알았어. 모르겠어 이게 준비가 돼 있는 기준을 내가 정하는데 나는 아직 안 돼 있어. 어떤 게 안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가짐? 마음가짐 아니면 마음가짐 뭐. 마음가짐도 그렇고 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럴 것 같아 이게 뭐 아, 뭐 방은 아니지 안에서 그러는데 욕심 때문에 많이 내 결혼을 했어. 그럼 저기 뭐 어떤 내 동갑내기나 뭐 같은 뭐 라인드피 결혼할 거 아니면 쟤는 어디 사는데 아나 아, 나 그냥 좀 짜증 날 것 같고 뭔가 아, 그런 게 생각나요? 그냥 그럴 것 같은 뭐 어. 아, 이... 난 남의 거를 안 부러워하는데 만약에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럴 것 같아. 여자 아 와이프가 그럴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스스로가? 아 내가 스스로가 하지 생기면 하지 마 그러면은 그래서 안 하잖아. 어, 오, 진짜? 잘하고 있어. 대박. 하고 있어. 아니 자존감이 나. 아니 난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근데. 그러니까 아니, 의외의 대답이다. 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냥 망상이지. 망상. 원래 N. 아 맞다. N이구나. 아니,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서 그랬을 텐데. 근데 맞아. 건데. 여기서 10년 넘게 했으면 충분히. 그냥 그럴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아씨. 근데 이렇게 결혼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실버타운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 근데 진지한. 맞아. 저도 하나 실버타운을 진짜 좋게 지어서 누구랑 비교를 해도 1등이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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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 그럼 니네 자산을 다 끌고 모아서. 그 옆집이 나기 때문에. 니네 노예 계약. 어 저도 그 같죠. 저도 근데 때문에. 팬들이 저보고 그냥 실버타운 만들라 그래가지고 저 투자할게요. 거기 뭐야 그 뭐야 어디 안 팔리는 땅 있다더라. 거기 사서 그 거기다 진짜. 거기를 우리가 부지로 만들면 돼. 안 우리가 팔리는 우리가 시작. 아니 그 나왔어 오늘 그 뉴스에 아 이렇게 기 신문에 아 신문에다 기사에 19억짜리 땅 있는데 존나 안 팔리는 땅 있대. 거기 19억에 매매를 해서 우리가 거기 다 해보자. 거기를 이제 시작으로 도시를 만드는 데 신도시를. 근데 안 팔리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뭐 상관없는 거지. 그런가?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다 오세요. 결혼하지 마. 다들. 아 거기서 우리 오프라인 드림콘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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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겠다. 아. 그래 거기서 우리 마크나 하자. 우리 그 이제 밭도 우리가 직접 만들고 집도 직접 짓고. 직접 하는 거지 이제 이거 말고. 순위 서버로. 진짜일까 없어. 나도 그때 틱톡 봤는데 진짜 미안한데 진짜. 근데 해서 다 지어놓고 나면 나 혼자 남을 것 같아서. 접을래. 그때 되면 나 사기당했다고 1인 시위하고 있을 것 같아. 저 사기당했습니다. 19억 돌려내라! 다 늙어가지고 이제 알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어쩌라고 이 개새끼야. 너 네가 사기당하고. 어떡해. 너가 간다며. 너가 결혼 안 한다며. 어. 이러면서. 네가 짓는다며. 네가 19억 거기 땅 산다며. 너가 촛대낸 거 아니었어? 진짜 10N순. 저도 아. N이라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아 진짜? 난 그런 생각 안 해. 아 옆에 빠운이 있을 거라는데요?
아 맞네. 빵씨 있네. 빵씨. 옆에 빵언니 있을 거라는데요. 빵언니 있네. 어때요? 근데 둘이 이민 시비 하는 거지. 외롭지 않겠다. 아니야. 그 가족이 외롭지. 아 아니야. 나중에 그 새끼는 생각이 바뀔 거야. 지금은 엄마 우리 어떻게 접됐어 10억 뜨득 뜯겼어 어떻게 이러면서 빵언니 은근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금 딱 붙어있어 시기를 아는 거지. 쟤도 어. 내가 딱 저기 떨어지면은 과감하게 버릴 거야. 아 약간 언젠가 어차피 얘는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주인이랑 손님이랑 바뀐다니까. 와우. 진짜. 계속 아 계속 라이브 하는구나. 네. 그래서 물론 심해에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아프리카 주로 하지 않으면 원래 그렇게 막 시청자들 많고 이러기 쉽지 않지 않나? 지금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은 다 엄청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거나 아니면 크루 하거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좀 이게 좀 이게 좀 피지컬이 좋아 노출을 조금 이게 좀 살을 더 드러낸다거나 유동분들 뭐 그거 맞아요. 아니면은 좀 빡세. 왜냐면은 시청자들도 약간 뭐야 고객인데 이게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데 당연히 뭐 그렇지. 맞죠, 맞죠. 그럼요. 아,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오케이. 열심히 뭔지 알았어. 살고 있어. 우리 언니도. 여기 열심히 사는 것도 저 열심히 봐요. 진짜. 진짜요? 쇼츠가 너무 잘 올라와서 저 진짜 완전 쇼츠 중독이에요. 순위그룹 쇼츠 중독. 아 근데 약간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막 설아 막 쇼츠 올라오는데 내가 순위그룹 있었으면 얘 땄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아니야 오히려 이제 못 들어가겠다. 오히려 반대. 아 이제 안 되겠다. 아 근데 그거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 너가 언제 아 내가 들어가 볼까? 한번 생각했던 적은 있어? 아 생각했던 적은 있죠. 언제 아니, 어느 시기 때? 그 한 올해 초쯤에? 올해 초쯤? 예. 네, 그러니까 그 순위콘 1주년 개관하고 아, 어.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개관 오랜만에 하고 애들이랑 또 오랜만에 춤추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갑자기 또 이렇게 하니까. 예.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 가지고 약간 그때 댄스팀 위기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 막 양도 같이 추고 반 그때 다 이렇게 그랬구나. 양이 누구야? 양유정? 유정. 후두. 그래서 저 노래팀으로 도망갔잖아. 저 뒤질 것 같아가지고. 양투. 그때 노래도 진짜. 돼서 다행이다 너. 좀 빡세긴 하겠다. 진짜로. 근데 누구 왜 그때 왜? 누구 보고? 누구 보고요? 아니 전 그때... 누구 보고는 아니었고 그냥 그 오랜만에 순위그룹의 이 분위기 향기를 느끼니까 그냥 아니죠. 내가 가면 일왕이니까 내가 오늘 날라다닐 수 있겠다. 여기 이 새끼들 다 좋... 아 그거네. 블랙 때 나랑 팀했어가지고 더 좀 돋보인 것도 있었겠는데. 네 맞아요. 아 그래 그럼 당연히 있지. 네 난가? 당연히 있지 그러는. 제가 왜냐면 그 어쨌든 그 1주년 개관했을 그치? 때는 저랑 같이 한 팀 중에 엄청 대빵 잘 추는 사람은 왜냐면 그게 나 김겸둥 그렇게 있었고 예 단비, 그렇게 그때 단비 있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조금 그래서 아 근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재밌었어서 재밌긴 했어 그때 진짜 재밌었어 그때 그리고 그때 우리 우승했었었죠. 그래 마지막까지 기다려가지고. 아 맞네. 니네가 우승했네. 우승하고 트로피 들고 이랬을 때. 그래서 스토리 그때 딱 그랬지. 우리가 블랙 일기 때 우승했었던 곡으로 그때 이제 1년 만에 다시 우승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뭔가 그 나만의 나 혼자 느끼는 또 다른 기분? 약간 그런 거. 그래서 그때 기다렸었어. 우리 소품 정리하고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 못 가겠는 거야. 난 얘네가 혹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아서 같이 축하해주고 싶어가지고. 아니 저는 꽃이 생각이 없어요. 이미 피나보다 잘하는 애들 많아서. 인정합니다. 네. 무슨 뭐 추억으로 막 그런 생각 없어요. 피나가 들어오고 싶다고 언제든지 열렬히. 하셨잖아요. 너 들어오면 프리패스지. 하지만 네가 들어올 생각 없는데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얘도 셀럽인데 그치. 얘의 삶은 궁금한 거지. 나가서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밖에서 보는 시선과 뭐 우리는 좀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약간 물어보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나가고 나서의 그때 딱 그거 보는 거지. 그런 뭐라 지금 돌아온 애들도 있고 하는데 맞아요. 많이 돌아가. 음악적으로는 순위그룹 말고는 어디서 비빌 데가 없어.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만약에 크루 하면 전 무조건 순위그룹이에요. 내가 크루를 다시 할 생각이 생기면 무조건 순위그룹이에요. 순위그룹 말고는 제가 갈 곳이 없어요. 아 근데 그래서 뭐 진짜 더 늦으면 힘들어. 피나
그냥 얘기하는 거야. 회장님이 부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더 늦으면 힘들어. 이미 그냥. 갇혀지고 있고 스토리는 계속 쌓아지고 있어. 부담 갖지 마. 더 늦어지면은 그때는 힘든 거야 진짜. 그냥 그러니까 내가 나갔다 돌아온 애들한테 있어 이게 그래도 있어. 배그나도 조금 겜방 좀 하고 가면 안 될까 이런 말도 해. 왜냐면 궁금하니까. 근데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근데 하지만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너 순위그룹에서 기다리는 팬분들이 많은데 올 거면은 오겠다는 말을 하고 조금 더 하고 오는 게 더 그림이 좋지 않냐 이런 말을 해. 그나는 들어. 그나는 들었어. 근데 뭐야 빵우이는 전에 안 들었던 것 같고 예전에 아, 그러니까 그리고 몇몇 안 듣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확실히 이게 팬들한테 확 잘하긴 해야 돼. 그렇죠. 너무 멀리 가면 우리도 잊어 계속. 한 녀석은 잊혀졌어. 아! 누군지 알겠다. 그 새끼는 뭐 노래팀을 뭐 연습하고 오겠다 하는데 이미 잊혀졌어. 근데 우리 진짜 지금 벌써 2주년 다 돼가네. 난 더 오래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밖에 안 됐어. 요즘엔 이런 생각 들어. 맞아요. 저도 약간 뭔가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더 2년도 더 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2주년이 안 됐어? 이런 느낌? 근데 체감상 보면 2년보다 더 된 것 같은데 2년 전 일 생각해보면 엄청 옛날 일 같아. 엄청 옛날이고 우리 얼굴도 옛날 얼굴. 왜냐면 26세 때 좋았거든요. 일단 공간도 바뀌었으니까 사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해. 오늘 700일이래요 저희. 아 700일? 와 근데 진짜 남자친구도 700일 사귄 적이 있나? 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막 생각해보게 된다니까. 주년 정도는 같이 했다는 의미 부여는 할 수 있는데 뭐 일수로는 그것까지는 너무 빡세고. 그럼 남캠 모드로 들어가서 전 700일입니다 하고 700개씩 다 받을게요. 좋은데? 좋은데? 남캠 모드로 700개씩. 좋은데? 괜찮은데요? 아 근데 진짜 뭔가 2년이라 그러면 엄청 긴 것 같지도 않은데 진짜 옛날에 막 그런 거면은 맞지 진짜 옛날 일 같고. 맞아. 나 그저께 되게 오랜만에 그거 봤는데 숨소리가 들려. 이거 우리 이거 그거 철 계속 흔들어가지고 아 유은이 있을 때? 아니 연습 영상 봤는데 오르르르 철이 계속 그거 옮기는데 힘들었잖아 우리. 그거 옮기고 막 그거 어떤 그 방송 보시는 분이 시청자분이 이게 납땜질하고 그거 맞아 직접 해주셨어요. 그 직접 만든 건데 맞아. 납해주시고 그리고 수정해주시고 또 그거 줄 곳 없어서 옛날에 그 루에 뮤직 가가지고 그 우리 연습실도 아닌데 거기다 막 끼워놓고 막 맞아 그때 좁아가지고 바닥에 앉는 안무가 안 돼서 둘이만 했었어. 유은 언니랑 우리 빠지고 오랜만에 그 영상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조수 시절이라니요. 조수 시절 맞지. 조설 감성. 맞아 그때. 그때 똥색 컨테나 에어컨하고 그렇게 싸우고. 맞아. 그리고 그거 이제 철봉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무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싸움하고. 기싸움에서 그때 화이트랑 블랙이랑. 철봉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마지막 해야 돼. 막 옮기는데 힘들어서. 나 그때 이사 막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에어컨 하나도 건들기가 싫었던 그거였어. 맞아. 금방 갈 거라고. 옆에 이거 그 뭐지 무슨 물건 냅두는. 아니 하나 건들 그러면은 끝도 없이 건들어가지고 그때도 그랬어. 맞아. 그냥 뭐 다 했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이거부터 해가지고 하나 건들고 이제 몰딩부터 싹 해가지고 이제 그 길을 이제 어떻게든 밑보 보이게 하려고 뭐 연배를 했지. 노력 많이 했어. 옛날에는 그 우리 NSU 때 그 스타 보던 그 화면에 그 TV 다라이도 옆에 낑겨두고 있었어요. 낑겨두고 카메라에 안 나오게 하려고. 맞아. 아 근데 또 그때의 감성이 또 있어? 그때 진짜 아니 덥고 덥고 그냥 헬스장 그 역기 이거 드는 데서 애들 막 신발이랑 다 입고 스타킹 벗어놓고 막 그게 없었어.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너무 더웠지. 너무 빡셌어. 그리고 그거였어 우리 처음에 모바일로 맞죠. 노래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모바일로 방송 나가고. 아니 아이 내가 왜 그 아이폰을 했냐면은 아이폰이 화질 그러니까 60프레임이 정확히 구사하는 카메라가 아이폰인 거야. 맞아요. 갤럭시도 그렇게 60프레임 정확하게 구사를 못 해. 근데 아이폰으로 딱 했는데 애들 움직임이 너무 생동감이 있는 거야. 아이폰 15인가 그랬어. 13인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생동감을 살리고
음향을 죽이자 이렇게 하다가 아 음향이 맛이 안 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된 거지. 맞아. 어 백스 백스 그 아 진짜 그랬지. 그리고 딱 창단식 때는 그 점검을 긴급 점검을 그때 딱 했는데 애들이 안무를 못 외워서 앞에다가 핸드폰으로 삼각대 세워놓고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쳤어. 맞아 맞아 점검 맞아 맞아. 때. 그래서 그때 곡 바꾸고 그랬었어. 맞아요. 그때 우리 징글벨 출고 우리는. 맞아. 징글벨, 크리스마스라고. 그때 찍었던 릴스 아직도 막 너무 냈다 너무 냈다 너무 예뻐게 나와가지고. 이 새끼도 화 잘 안 내는 스타일인데 얘도 화낸다고. 너도 힘들었지? 저 방송하면서 화 처음 내봤어요. 진짜? 아니 왜냐면 제가 화낼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진짜 화 안 내는데 그래서 그때 담이도 놀랐대요. 피나언니 저거 진짜 화난 거야? 저거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아 기억나. 진짜? 으르렁 때. 어 으르렁 때. 어. 아. 몰카 한다고 카메라 밖에서 윙크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저는 사실 진짜 화난 건 아니었어요. 어.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이해가 안 돼. 근데 약간 좀 쫄더라고요. 진짜 저는 약간 찐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화 안 내던 사람이 화내면 무서워. 아니 이게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아 진짜 뭔가 아 저 사람 화낼 때는 이유가 있겠지 이런 진짜. 생각 든다니까. 그때 했던 연습실도 기억나. 막 이러면서 나도 네. 맞아. 네 이러면서 혼났어 엄청. 그때 미나 막 들어와가지고 으르렁 이제 한 배우렁했는데. 너랑 담이랑 살짝 그 어쩔 수 없어. 담이랑 너랑 구도였어. 아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뮤직 엔터 사장들끼리 그런 느낌이었어. 항상 담이가 화이트 맞고 너가 블랙 맡아가지고. 완전 저 맞아. 진짜 블랙 붙박이장으로 있었어. 근데 담이가 좀 더 힘들었어. 왠 줄 알아? 담이 팀이 화이트 애들 다 똥덩어리였어. 진짜 똥덩어리 중에 아, 똥이었어. 맞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아 그래 맞아, 맞아. 저는 이제 큰 강민아가 있었고 큰 강민아 여기는 이제 여러 명이 좀 조금씩 나눠서 다 약간 똥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다 춤이 실력이 너가 좀 더 위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약간 그러니까 라이벌 구도가 몰입감이 있었지 진짜. 그때는 저희도 몰입해서 찐으로 기싸움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또 옮겨갈 거야 어디로. 이사를. 옮겨갈 거야 더 이제. 또 더 큰 곳으로 이제 좀 알아보고 있어. 이제 3.5 천장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가 이제 아예 그 있지. 아 또 기억 안 나.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날라다니는 거 있잖아. 공중파처럼. 진짜로? 짐이지? 아 짐이지? 와. 그렇게 해서 할 거야. 할 거야. 그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있으면 늦는다니까. 아 예. 아까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나고 할 거야. 아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그렇게 학 투자죠. 와 잠깐 3.5m 그거지. 그러니까 약간 와, 이거지. 씨. 그거 아끼면은 여기서 발전 못하는 거고. 천장 하나 뚫는 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면 쪽박인데 잘 되면은 잘 투자한 거니까. 근데 약간 그 뭐야 그걸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러지? 국장 그 뭐라 해야 되지? 국감. 아니 이게 뭐 투자하는 거. 국감 좀 위험 군인데. 아, 내가 들었던 최근. 아, 야 그 뭐라 하네요. 뭘까? 너무 알고 싶다. 주식 같은 거지. 아, 진짜. 국이란 단어가 없는데. 아니 국이란 단어에 그거밖에 생각 아니 국장 얘기한 거야. 국장. 국장. 그러니까 주식처럼 해보는 거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는 해봐야지. 아, 야, 너무 멋있다. 아, 봐봐. 하이리스크 하이리터. 하이리터 딱 그 얘기지. 아, 그게 진짜 맞아. 손익분기점. 맞아 그, 손익분기 좀 먹는 사업을 했었어야 됐나? 아니 근데 원래 방송도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안 하고 했으면 이미 쪽박 찼지. 계속 나에 대한 투자지. 내가 내 주식을 상장한다. 나한테 투자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생각으로 가는 거지. 3.5 집이집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와 진짜 대박이겠다. 개멋있겠다 또. 저 이제 약간 좀 감상하는 느낌. 아, 감상이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감상. 오케이, 오케이. 이래도. 진짜. 아, 너 여기 너무... 계속 너 버텼으면은 너가 약간 그 SM 보아 느낌으로 너가 대표 뭐 약간 이사 느낌으로 이렇게, 그치, 이렇게 원래... 이런 식으로 쭉 빠져가지고 그치. 애들 지휘하고 하면 되는데. 빵훈이는 빵부이장 강타하는 소위 이사님 이런 느낌. 강타! 그럼 그런 느낌인가요? 강타. 회장님이니까 지금. 맞는 거 같아. 맞아. 강타. 맞네. 아 진짜 그런 느낌을 가는 거지. 오케이 피나. 똑같네 피나. 아짜. 와 피나. 아. 근데 진짜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아 채팅아. 이게 진짜 어떠 이게 어떻게 잘 될지 몰라. 그쵸. 나도 궁금해. 와. 애매한 건 없을 거야. 근데. 아 모아님 도다. 어 모아님 도가 되지. 아무튼 됐어 했어. 아. 뭐 이렇게 또 수다 보니까 또 재밌네. 그니까 옛날 이야기에서. 옛날 이야기 원래 나도 어쨌든 혼자라서. 옛날 이야기 아는 사람들이라. 나도 옛날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거 네. 얘기하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또 블랙크래 팀장에 나 핀전무였는데. 자요 저 오디션 보고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그 전이 나였어. 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루아가 근데 잘 버티긴 하네. 아 그러니까 저, 너무 멋있어요. 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의외로 안 버티고 있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 아 나갈 것 같았는데. 나가 미나. 강미나가 진짜. 나는 아니, 몰라 한달 안에 한 달 안에 나가려고. 저는 미나가 진짜. 의외 인물 중에 하나지 강미나. 미나도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나는 백다연. 아, 들어오신 거라 들어온 거신 거라. 그 저 그 무대도 너무 멋있게 봤어요. 그 오쭈가 현대무용 창기. 나 그거 보고 와 씨 개소름이다. 진짜. 그것 때문에 스펙트럼이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게 된 거지. 저 그걸 지금 좋아요도 눌러놨어요. 그건 레전드 영웅이랑. 근데 진짜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그거 점검 무대도 보고 순위 콘트 한 거 두 개 다 봤어요. 드림 콘트도 했어. 아 드림 콘트도 했어? 대박. 너무 멋있어. 그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오케이 됐어. 옛날 얘기 끝도 없다 진짜. 네. 그래. 다음에 또 드림콘 준비 우선 마음의 준비. 아 드림콘은 준비해야 돼. 왜냐면은 2주년 동안 그 인기를 그러니까 투표를 할 거거든 카페에서. 그래서 보고 싶은 무대.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할 거야. 그럼 너가 나오겠지. 우와. 저 드림콘 안 해봤죠. 저는 순위 기분이 좋건만 해봤어요. 아 이거 또 언제적이야. 잠깐만 소름 돋아. 저 그때 노래 부르는 것도 직캠 아직 내 핸드폰에 있다고. 순이 기분이 좋고. 어? 순이 기분이 좋고. 순이 그날 카페에서 그날 언니가 했던 거. 그때 빵원이랑 팬분이랑 노래 불렀잖아요. 나? 네. 맞아. 네. 카페에서. 맞아. 창현이 형 카페에서 내가 노래했어? 네. 나 성인식하고. 내가 노래 뭐 했지? 노래 버즈 노래인가 뭐 했던 것 같은데 MC 더매트 노래인가 버즈 노래인가 했던 것 같아요. 나 그때 노래를 했어? 네. 아 진짜? 직캠 보여드려요. 아 요즘에 나 한 기분이 좋고 해서 노래했었어. 송가 아 진짜? 널리 아닌데 가시 했대 가시. 가신가?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고 아 잠깐만요 이거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우리 생각과 지유도 있어. 근데 이 새끼 지 유튜브 아니야? 제 거 아니에요. 아 폴란 팬분. 아 진짜 왜 저래? 왜 이게 부끄럽냐? 난 안 부끄러운데. 뒤에 막 우리 왜 하필 저게 제일 먼저 된거야? 유일하게 세월 안 맞는 애가 경둥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얘는 안 맞아 세월을. 맞아요 근데 아직 쟤는 좀 안 맞는 느낌이냐? 뭐야? 그러고 있어. 아줌마냐? 또 떤다. 아 잠깐 온 뭐야? 아 트로트 했구나. 그 느낌에 이렇게 부른 거구나. 이때 근원이 팬분 진짜 많이 왔어. 왜냐면 어쨌든 근원이 또 팬분이기도 했고 맞아 진짜 많이 왔어. 내가 근아 팬이면은 오고 싶겠더라. 근아가 너무... 버스킹 하면은 애가 완전 뛰어놀더라. 텐션 완전 기분 좋게 하더라. 잠깐만. 루아네? 네, 같이 했었어요. 와, 진짜 대박. 주디인데. 맞아요. 주디. 주디 말고 주디.
너 많이 묻어갔지. 네. 옛날. 뭐 없는데 남수는? 내 건 올릴 가치가 없어서. 야 팬분이 직캠이라 가지고. 어, 나 없나 보다. 네. 모르겠. 이건가? 아 거부. 어 뭐야? 와 근데 놀라운 건 냈다 있어. 와 그러네. 신기하다 냈다 있네. 아, 냈다 있어. 맞네. 근데 중요한 건 애들 다 더 젊어졌어. 예슬이 젊어 보이지. 숨 있는 방법은 아는 건가? 어, 그나도 더 젊어. 소화도 많이 돼. 그럼 젖살이 많이 빠졌네. 다, 다혜는요? 똑같아. 아니 단발병 걸려가지고 그때 젖부터 어. 뒤침지고. 똑같아. 똑같아. 이 중에 세 명이 나갔다 들어왔다는데요? 한 명, 두 명. 소유 나갔다 들어왔다. 아, 맞네, 맞네. 회장님이었냐? 그때 방송 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방송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어. 제가 내가 아니면 뭐 겐톡을 보내드릴게요. 찍은 거. 아니 굳이. 어. 보내주면 굳이. 그래도 보긴 할 듯. 궁금해서. 굳이. 24만 명이 얼마 안 남았네. 와. 대박이다. 근데 이거 잘 바꿨어 이거. 진짜 그 전에 순육으로 이거 너무 그거. 좀 그래 보였는데 이거 너무 커서 아. 아니야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순위으로 야방에서 홍보를 더 하고 다녀야 돼. 지금 약간 어깨 올랐어. 야 버스킹 하지 않았어요 원래, 최근에 내가 그거를 원래 중점을 내가 어디다 뒀냐면은 너네 이제 우리가 인원이 많으니까 너네 가서 구독시켜라 억지로. 억지로 구독시키면은 이게 음악이니까 굳이 뺄 이유도 없어. 근데 빼도 상관없어. 근데 타고 해서 이게 홍보만 돼도 맞죠. 나는 그걸 노린 거거든. 근데 지금은 좀 너무 안 해서 멈췄어. 지금 해야 돼. 그래도 애들 한 번씩 야박 나가면 무조건 하고 하던데. 뭐 한 애들은 약간 좀 혜택 줘야 되니까 저한테 카페에 좀 말해 주세요. 많이 한 애들. 자. 어. 오케이. 됐어. 어. 재밌었다. 재밌었다. 시간 나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 자. 감사합니다. 사후 옮기면 진짜 더 잘 되겠다. 근데 나 상상이 안 가. 아니 살짝.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긴다고. 난 그런가? 여기도 솔직히 상상을 못 했던 곳이니까. 진짜 대박이다. 아이, 아, 나 진짜.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부담 주지 마세요. 아, 정말 미치겠네. 부담 주지 마세요. 나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불안증세가 지금. 나 지금. 네. 내가 이거 없었으면 손 뜯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원래 손을 뜯으셔가지고 원래 손을 거의 그냥 설명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막 짐벌 설명해주고 나 옮길 거야. 이게 뭐지 이거? 그러니까. 우리네 순위그룹 친구들만 더 빨리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니까요. 미쳤다. 대박이다. 노래팀 신곡. 아니 우리도 댄스팀 신곡 나오거든. 진짜? 아직 좀 멀었는데. 곡을 사줄게 말고 또 다른 신곡이 있어? 그건 이미 산 거. 그 이제 다음 주인가? 녹음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언니 들어와서 곡 내는 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 너무 딱 그때 그 블랙 느낌 나가지고. 헐. 류아도 꼬셔. 아니 그냥 얘기해본 거예요. 그냥 왜냐면 예, 특히 우리 가가지고 녹음도 하고 춤도.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그 뭐냐 순위그룹 음원 나왔을 때도 눈부신 조금 아니었는데? 부러웠어요. 나도 노래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재밌었겠다. 왜 또 그런 말을 해? 또 시청자분들 마음을 간드러지게 하는 거 왜? 그냥 희망만 주지 말라고. 그때 느꼈던 감정. 그냥 그때 감정. 있으면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어. 그렇죠.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죠. 아, 저 약간 졸업주와 저 덕분에 발은 여기저기 다 걸쳐놓고. 아니에요. 희망 주지 마세요. 전 여기 왔을 땐 여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우리 괴롭히지 마. 어상관을 좀 해봤네. 어쨌든 아유. 너무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 같아서 와 갈수록 더 활동 반경이 더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눈부신 아이언데 노래 진짜 좋아. 우리 녹음할 것도 잘 해봐야지. 궁금하다. 그래 댄스팀만 하는 거야? 댄스 그 공 내면은 너도 참여해.
아 노래 하고 싶다면서. 제가 참여해도 돼요? 아 피처링 해줄게. 아 이신영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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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고마워요. 댄스 그거 하면 너도 참여해. 아니면은 댄스를 안 들어줘. 안 들어. 안 들어도 되니까 참여해. 응. 피처링 이런 거. 진짜요? 해. 내가 곡 살 테니까. 아 진짜 아니 피나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그래도 얘도 했으니까 올래 말래 올래 말. 아. 오 갑자기 너 같이 만들어내가는 그런 거 재밌었잖아. 우리 허쉬 때. 아 그러니까 재밌었지. 재밌었어. 네가 지금 추억을 만들라 이제 네가 지금 뭐 뻗어갈 라인은 아니야 이제. 네? 아니야. 네? 너 나한테 나한테 혼잣말이 너무 크셨습니다. 나한테 얘기했어 나한테. 그쵸? 혼잣말이 너무 크셨어요. 네. 기분 확 바뀌네. 기분이 아주 그냥 확 바뀌어버리네. 그래 아무튼. 아무튼 뭐 피나 고생했고 얼른 아유, 들어가고.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수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바로 마트는 저는 점점 때 오겠습니다. 내일 보자 내일. 빠이염. 화이팅 하십시오. 빠이염.